시작됐습니다. 아, 됐나요? 예. 이쪽에는 아직 나오고 있진 않지만 안녕하세요. 아직 많은 어떤 분들이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지는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원래 저희가 10시 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이 접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밀리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지각한 만큼 더욱더 많은 정보들을 즉문즉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좀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는 코리아 쇼핑 가제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 소개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리아 쇼핑 가제트 라이브 방송의 MC를 맡은 MC 광대 전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장사님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어느 분들이 있는지 모르니까 조금 그렇죠. 답답해요. 이거 조금 이따가 제가 되는 대로 접속을 해서 한분한분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코리안 쇼핑 가제트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한 이유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즉문즉답 말 그대로 물류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실무자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류란 대체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50년 역사를 자랑하면서 주간지, 월간지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물류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즉각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냐 저는 물류에 대해서 솔직히 1도 잘 몰라요. 그냥 물류? 그냥 왔다 갔다 요 정도.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모셨습니다. 즉문즉답 아무데나 못 걸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딱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물류에 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분 중에도 아니고요 유일한 한 분이세요. 33년의 어마어마한 경력을 갖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 아이디만 얘기해도 아실 것 같아요. 네이버 지식인 상위 0.1%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바뀌어서 오늘 확인하니까 0.0087%. 네, 어마어마하죠. 무역 교육 지식인의 0.0087%로 선정이 되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바람신으로 아주 많은 분들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구교훈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구교훈입니다. 저는 지금 네 말씀하세요. 네.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요. 조금 아까 진행자가 말씀하셨다시피 네이버에 제가 파워 지식입니다. 네. 아니 근데 0.1%를 넘어 쓰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0.1%도 어려운데 한번 좀 접속 좀 해주세요. 네, 네. 제가 0.0087% 상위 안에 들기 위해서 네. 무려 14년 동안 새벽 2, 3시까지 네. 여러분들이 올린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도 안 주무시고 당연하죠. 네. 잠도 못 자고 번역도 하고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 무역이나 물류 쪽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런 재능 기부의 결과입니다. 아 정말 근데 그게 솔직히 이거는 또 저희가 항상 그 자본에 대한 것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이렇게 하시면 네. 지식 막 이렇게 다시면 네. 누가 이렇게 돈 줍니까 박사님? 아, 우리 네이버 지식인은요, 돈 주는 건 없어요. 아, 없습니까? 다만 그거를 이제, 왜 두세 시까지? 아, 그게요. 내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공에 따라서 그 신의 종류, 그 등급이 있어요. 아, 등급이 또 있으니까. 등급이 제가 바로 이제 바람신에 도달한 거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네이버에서 각 분야별로 파워 지식인을 선정합니다. 제가 2010년. 이제 무역 물류 쪽에 파워 지식인을 선정이 돼서 상도 받고 네. 또 부상으로 네. 1테라바이트 외장 하드디스크. 아, 좀 돈 좀 주지. 아, 돈 없더라고요. 아, 1테라바이트면. 네. 아, 그런 분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접속이 또 이렇게 됐네요. 네. 아, 여기 또 좋아요 이렇게 났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저희가 박사님 이게 아무래도 또 요즘 또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으시잖아요. 교단에서.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랑 여기 이렇게 또 소통하는 거랑 조금은 약간 좀 이렇게 조금 환경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르죠. 여기 이제 학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쪽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접속하고 있으신데 네. 일단 지금 총 11분이 접속을 하고 있으세요. 아 그러셨군요. 저는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그 지금 실무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네. 솔직히 진짜 많죠. 봤더니 많죠. 네.
근데 이분들이 지금 또 아무래도 지금 또 실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첫 해다 보니까 접속을 많이 안 하면 어떡하나. 저도 걱정했어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네. 저는 지금 솔직히 지금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12분 와우 감사합니다. 네. 여기 또 왜요? 3자 물류가 2자 물류보다 난 점은 이분은 제가 볼 때 그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네, 즉문즉답 바로 해드릴 건데 네. 그 아무래도 첫 회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분명히 오늘 저희 시청자 중에 네. 네. 아, 이렇게 실무자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취업 관련된 학생분도 맞습니다. 있을 거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네. 적었다가 네. 한 방에 즉문즉답으로 쫙 풀어드리겠고요. 네. 이 일반인들과 그리고 취업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은 실무자분들도 좀 모르지 않을까. 대체 물류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나누고 바로바로 제가 즉문즉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뭐 좋은 정보 많이 알려주세요. 오늘 완벽하게 많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궁금하셨던 거 있죠. 그거를 바로바로 말씀해주시면 다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박사님 그거 아세요? 네. 저희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네. 되게 한 50년 정도 됐잖아요. 아, 가상의 서울에 됐죠. 그죠. 근데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네. 정확하게 네. 이 물류 쪽에서는 어떤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매개체인지 네. 네. 그 좀 얘기 좀 제가 코리아 쇼핑 가제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34년 네. 전에 네, 34년 대기업 물류회사에 공채로 입사를 했습니다. 아, 그것도 심지어 공채로. 근데 네. 그때 입사하고 난 바로 그날 네. 책상에 놓여있던 게 바로 코리아 쇼핑 가제트의 아~ 주간지 선적 스케줄이 나온 이 그 유명한 쇼핑 가제트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 제가 34년 전에 입사할 때부터 있었고 네. 그 전에 한 50년 가까이 됐죠. 네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물류나 해운, 포워딩, 네. 무역회사에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그것도 매일 네. 선박 스케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아, 선박 스케줄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선박 스케줄로 나오고 네. 또 해운이나 물류나 무역에 대한 각종 이제 글로벌 소식, 그 다음에 업계 동향, 네. 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죠. 아니, 저는 솔직히, 네. 저는 이제 또 이제 물류를 배우고 싶은 일반인이다 보니까, 네. 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물류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11만 명인 거예요. 네. 그 조금도 알아보니까, 아, 이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없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가 좀, 요게, 저희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이거 제가 알아낸 거거든요. 제가 프린트를 좀 해놨어요. 그 네이버 뉴스 스탠드, 박사님 아셨어요? 아우, 준비 많이 하셨네요. 네, 아셨어요? 아, 그럼요. 아, 박사님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아, 어제 오셨어요? 네, 네. 아, 저는 한 3일 전에 제가 이겼네요. 네, 네. 아, 네. 여기 뉴스 스탠드 다 아시죠? 들어가시면 전문지 분야에 요게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최초입니다. 네, 이건 좀 박수 치세요. 네. 아, 이거 없는 척 하지 말고 치세요. 네. 네. 다 아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여기 몇 분 있는 거 아세요. 아, 네. 그거 아세요? 네. 어떤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11월 말에 네. 우리나라 전문지 중에서 아주 특별상을 받은 거예요. 수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문지 중에 최고의 전문지로서 상을.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지금 이 라이브 방송도 최초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국내 최초죠. 네. 최초인데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전문 지식을 전달할 것이냐, 아니면 소통을 할 것이냐. 그래도 저희가 알아서 결정했잖아요. 네. 지식도 우리가 알아서 전달할게. 그리고 소통도 우리가 할게.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또, 저도 MC로 또 상위 0.1%는 아니어도. 네. 아니, 0.008. 6%. 제가 87이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본격적으로 한번 할 건데, 네. 또 글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까 뭐 2자 물리 3자 물리 참 좋은 내용도 많네요. 네네. 네. 여기 있네요. 이희연 친구인데요. 네. 네. 저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네요. 네. 네. 대학교 3학년까지 마쳤는데, 인턴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물류 쪽에는 인턴이 많이 없더라고요. 대학교를 마치고 인턴이나 취업 쪽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요거는 저희가 좀 이거 저희 박사님께 제가 이건 즉문즉답 드릴 수 있는데 저희 2부 때요 정말 저희 취업을 갓 한 자 그리고 그 취업생들을 면접을 보는 자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5, 6년 동안 뛴 자
그리고 지금 질문처럼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자, 우리 이화연님처럼 그분들과 함께 나눈 시간이 2부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제가, 요거 좀 적어놔 주세요. 요거 제가 2부 때 인사 담당자님께 정확하게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저희가 잠시 뒤 한 40분 뒤에 모시고 할 거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 직문직답은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네. 박사님에게는 또 방대한 또 지식이 많기 네. 때문에 일단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정말 중요합니다. 대체 물류란 무엇입니까? 제가 물류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제일 헷갈리는 게 물류, 그러니까 또 무역이 또 따라 나와요. 그렇죠. 누군가는 물류와 무역은 떼어놓을 수 없다. 네. 누군가는 무역과 물류는 다른 개념이지만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물류는 그냥 뭐 물건 이동하는 거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지식인에서 네. 질문 중에 딱 느꼈던 게 뭐냐면요. 물류에 종사하면서 물류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90% 이상이다. 그 얘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공부를 하면서. 네. 대체 물류가 뭡니까? 자, 물류는 말이죠. 여러분들 네. 오늘 아침에 커피 드셨어요? 저 지금도 커피 드시죠? 먹고 있어요. 자, 네네. 커피가 바로 네네. 물류입니다. 자, 네? 커피가 어디서 나오죠? 브라질, 에티오피아, 케냐,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우리나라에 오기까지 뭘 해야 됩니까? 무역을 해야죠. 그렇죠, 거기서 그렇죠. 수출하고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겠죠. 네네. 그래서 무역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역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두를 수입했죠. 네, 무역은 이제 사오는 거죠. 사오는 거죠. 사오는 거죠. 네, 그렇죠. 무역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유통을 시켜야죠. 아, 뭐 저희 우리 집 앞에 뭐뭐 편의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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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뭐, 무슨 이렇게 뭐, 우리 어머니 손 머리는 써. 그렇죠. 거기서 이제 팔 그 유통입니다. 그쪽은 유통이죠. 예, 유통. 그럼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배송을 해야 되겠죠. 그럼요. 그게 물류입니다. 따라서 뭡니까? 무역, 유통, 물류는 뗄라에 뗄 수 없는 삼총사다. 우리 인류 역사에 무역, 물류, 유통은 네네.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쵸. 저희가 원래 알고 있는 원래 알고 있죠. 저희 모르는 건 아닌데. 네, 맞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말하면 물류는 뭐냐? 우리 인체로 말하면 네. 바로 피입니다. 피. 피. 이 혈맥을 흐르는 피다. 왜? 여러분들 인체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죠. 죽죠. 괴사되죠. 바로 그겁니다. 물류가 제대로 수행이 안 되면 피가 정체되는 겁니다. 고이는군요. 고이죠. 고이면 썩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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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체가 죽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산업도 물류 산업이 없다면 제대로 물류가 수행이 안 되면은 배송이 안 되고 그렇죠. 기업이 원자재를 제때 수입을 못하면 공장을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재고가 막 쌓이고 또 소비자는 전자생활에 그렇죠. 무슨 바바 뭐 이런 걸 통해서 그쵸. 하시면은 또 집에 제때 원하는 시간에 그쵸, 배송받을 수 없죠. 아, 막 일주일 한 달이면 미쳐버리겠어요. 네. 해외 배송하고 그러면 피가 뭐 1초에 10만 바퀴를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쵸? 그런 식으로 물류는 인체에 흐르는 혈맥의 피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 근데 이게 맞는 말씀 같아요. 예를 들어 심장이 이제 그 저기 브라질 커피 요거로 치면 네. 저기 발끝이 우리 한국이라고 치면 네. 저희는 커피를 먹고 싶은데 여기는 커피가 남아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출은 했는데 네. 저희 이제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이 발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 물류가 안 돼서 유통이 안 돼서 네. 그러니까 발끝은 점점 먹고 싶은데 비싸지니 못 먹는 분들은 점점 이제 굶주리다 보면 괴사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약간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줘. 네. 여러분들 FTA 아시죠? 네네네. FTA, Free Trade Agreement. 아, 발음이 뭐. 자유무역협정이 뜻이에요. 자유무역협정. 자, 여러분들, FTA가 체결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된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과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체리입니다. 체리? 네, 체리. 네네. 체리를 우리가 FTA 전에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아, 그렇습니까? 비싸니까. 저는 체리는 그 약간 사담이 약간 섹시함의 그 대명사예요, 네, 체리. 그렇죠. 이렇게. 딱 물었을 때 그 느낌. 그게요? 예. 네, 그 체리가 비쌌거든요. 근데 FTA 때문에 네. 관세가 면세는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그래서 체리를 우리가 먹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칠레 유명한 게 뭐죠? 포도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포도가 항상 칠레 포도가 있죠. 네. 칠레 포도가 네. 지금 싸졌다 이거죠. 네. 왜? FTA 때문에. 근데 FTA로 인해서 수입이 되면은 그거를 운송하는 건 물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류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FTA든 뭐든 무역이든 모든 게 물류로 귀결이 된다. 모든 게 다 물류. 우리가 먹는 매일 먹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네. 그렇죠. 오리고기, 꼬리고기, 과일, 네. 채소. 네. 이걸 신선 식품이라고 그래요. 이 신선 물류.
신선물류. 지금 대세가 신선물류예요. 신선물류.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세물류, 신선물류. 신선물류. 최대한 빠르게. 중요한 거죠. 신선. 신선도를 그쵸, 그쵸. 유지하는 거죠. 아, 여기, 최성훈 님이, 네. 와,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네. 적절했던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아, 이거는. 누가, 아, 역시, 역시. 누가 물류를 이렇게, 예? 네. 이게 뭐, 이게 아. 혈맥으로. 이건 뭐 의사 선생님도 못하거든요. 아, 못하죠. 네. 아, 근데 이게 저희 뭐 이렇게 물류랑 이렇게 무역하고 같이 나왔으니까 네. 제가 요즘 네. 솔직히 요즘 이렇게 요즘 아시죠? 편의점 가시면 만 원에 수입맥주 4개를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우리 국내 맥주도 마시지만 네. 약간 뭐랄까 이익 보는 기분? 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없었죠. 네. 그거는 또 그것도 무역과 물류의 하나의 포함이잖아요. 포함이죠. 네. 와인 값도 많이 싸지고. 그것도 FTA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맥주가 왜 우리나라의 광범위하게 퍼지고 싸진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여러분들 맥주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하이 예. 뭐, 예. 킨 얼마나 뭐 광고도 예. 막 거기가 예.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예. 그 맥주를 우리나라에 독점으로 수입해서 파는 사람이 저의 선배였어요. 아, 또 박사님 저 예. 좀 약간 좀 이렇게 근데 혼자 예 말해 주세요. 그분이 예. 타이밍을 놓쳤어요. 왜? 독점 수입하다가 현지 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직접 들어와 버린 거죠. 아이고. 이제 모든 게 하얀색 코리아. 무슨, 예. 코리아. 아사? 코리아.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분이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 결국은 노다지를 캐플했는데 옛날에 그 오파상 시절. 그것만 고집한 거죠. 아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분이 비행기를 수입을 해서 호텔이나 이런 데만 넣었어요, 옛날에. 대중화가 편의점에 팔질 않았거든요, 예전에. 네네.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네네.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박사님, 그분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 네. 친하니까요? 네. 아, 그럼요. 박사님 인맥입니다. 네. 박사님 알아서 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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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FTA 때문에요. 이게 이제 WTO를 근간으로 하지만 요즘은 이제 지역주. 네. FTA가 지역주예요. 네네. 그쵸? 지역주 블록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제 블록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게 이제 노스 아메리카 FTA라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한 아세안, 한 EU, 네. 한 칠레, 네. 한 중.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우리끼리만 잘 살자. 아. 그래서 거기서 FTA가 되면 무역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물류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겁니다. 아, 근데 그러면 FTA 영향도 있잖아요. 우리 무역은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고. 네. 물류에 어떤 영향이 있었어요? 물론 물류가 더 이제 유통이 더 많아졌을 건데 그러면서 혼돈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아까 조금 말씀하셨어요. 진행자가. 네네.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는 커피가 풍부하고 어떤 나라는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자원의 불균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원이 불균형하니까 없는 나라로 이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네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것처럼 이 자원도 그래서 브라질에 철광석이 제일 많아요. 네네. 그게 한중일로 오는 겁니다. 어. 전 세계 철광석 수요의 50% 이상이 한중일로 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 전기를 만드는 석탄, 네네. 발전탄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한전에서 발전탄을 수입하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나라가 호주하고 인도네시아예요. 거기서 또 한중일이 50% 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칠레하고 FTA 맺은 게 왜 맺었느냐? 칠레에 가장 많은 지하 자원이 구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리가 있어야 돼. 왜 구리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뭐 전자제품이라든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 난방이. 아파트를 때를 질려면은 무조건 난방을 깔아야 돼. 그게 구리가 들어가요. 그럼 구리랑 그런 것. 그다음에 전선. 어떻게 유통이 됩니까? 포장 방법도 좀 다르겠죠. 아, 그게요. 칠레에서 구리가 우리나라 많이 옵니다. 네. 오면은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인 L 뭐 이런 기업이 구리를 재련해서 전선도 만들고. 파이프도 만들고 판도 만들고 네. 이래서 이제 아파트 짓는데 여러 가지 산업재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근데 FTA가 되면서 이게 관세가 낮아지니까 칠레에서 많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네. 자원이 칠레에는 구리가 별 필요 없어요. 네네. 왜? 그 나라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니까. 나라는 길지만 인구는 별로 많지 않고 또 산업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산업화가 돼 있고 구리가 많이 필요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죠. 근데 그래서 물류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뭐 그래서 물류인데 여기 보면 이쪽에 궁금하신 게 하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또 바로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장이 물류 과장이 포함이 돼. 이건 저도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포함되죠?
포장도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거 포장 잘못되면 네. 파손될 수도 있고 네. 썩을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요 예전에 물류회사에 제가 부사장을 할 때 경험이 네. 중고차를 수출해요. 중고차. 그럼 중고차 수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컨테이너 속에 네. 중고차를 넣으면 2단을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레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고박이라고 합니다. 고박. 우리가 세월호가 고박을 잘 못해가지고 네네. 침몰됐다는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 승용차를 먼 데까지 가려면 고박을 레싱을 정확하게 고정해야 되는데 네. 그걸 포장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중고차 수출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요즘 뭐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가나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에 도착해서 컨테이너를 깔 때 아, 깐다는 말 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컨테이너를 아니 깔 수도 예, 있죠 뭐 예, 예, 뜯을 때 유식한 용어로 아니, 디베닝 디베닝 아. 디베닝 할 때 보면 좀 더 한국적으로 예. 오픈 예, 오픈식 개봉할 때 예. 데미지가 나있다 그죠 손상이 그렇죠 포장이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는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이게 제품이에요. 이 예, 박스를 예. 만들 때 디자이너가 자기 멋대로 디자인을 했어요. 요즘은 큰일 납니다. 왜? 박스 크기가 컨테이너 속에 그쵸, 들어갈 그쵸. 때 정합성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정합성. 그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높이가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40피트 컨테이너 스탠다드가 2.6m예요. 그러면 50cm짜리 박스 높이면은 525, 2.5고 10cm가 남죠? 그렇죠. 그러면 전부 10cm가 남는 거야, 10m가. 그러면 손해죠. 손해뿐이 아니라 흔들리죠. 그럼 파손이 돼. 그래서 거기다 충진제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제품을 만들 때부터 컨테이너라든지 화차라든지 트럭에 적재되는 적재함의 사이즈와 정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그 할 때 포장은 항상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포장을 할 때는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을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생산부장, 영업부장 뭐 저기 디자인 부장 할 때 물류 부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수출해서 물건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 또 마침 그 얘기를 듣고 네. 질문을 또 해주셨어요. 그 저기 유통과 물류의 차이점. 네. 유통과 물류의 차이점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유통과 물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유통과 물류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류가 유통의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그런 게 때문에 절대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단, 물류는 하나의 배송국, 유통을 여러 가지 이제 배송을 할 수 있는 길목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네, 네. 가장 큰 차이점. 불가분에 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제가 좀 관은 맞은 거죠. 아, 맞습니다. 네, 관은 맞은 거죠. 차이점이 뭐냐. 네. 유통은 이런 거예요. 유통은 뭐냐. 상적 활동입니다. 상적 활동. 아, 좀 쉽게 좀 얘기해 주세요. 박사님. 상행위. 네. 상행위. 상적 활동은 상행위다. 네, 네. 커머셜. 네. 커머셜 액티비티. 아, 전 지금도 어려워요. 네. 액티비티는 알아듣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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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즈니스다, 이거죠. 아. 그래서 상적 활동은 바로 도매, 소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태하고 업종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업태. 업태라는 게 어떻게 팔 것이냐. 아, 어떻게 팔 것이냐. 업종은 무엇을 팔 것이냐. 무엇을 팔 것이냐. 그러니까 how to sell. 네. 이게 업태예요. 그쵸, 그쵸. 그 다음에 what to sell. 네. 업종.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형 할인점이냐. 전문점이냐. 뭐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업태. 업태. 그럼 그게 그거 하는 유통. 그 유통이죠. 유통. 유통은 경로가 필요하죠. 그렇지. 유통 경로. 네트워크. 네. 그 물류는 그 경로로. 물류는 그 경로로 제품이나 정확하게. 상품을 네. 이동시키는. 그게 신선 물류. 그게 요즘 대세고. 신선 물류. 신선 물류가 네. 아니라 원자재, 각종 원자재. 제품, 반제품, 뭐 재고품 많이 있죠. 그것도 빠르면 좋죠. 신선하게. 아 당연하죠. 녹 안 쓰고. 아, 최고죠. 그럼 안 지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있어요. 네. 그 아, 이건 저도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아까 해외 직구 한번 말씀드렸어요. 네, 네, 네. 이쪽에 네. 미국이나 중국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면 네. 저희가 해외 직구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뭐 국내에서 이거는 뭐 제가 뭐 지인들이나 통해서 아는 얘기니까 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국내에서 전자제품을 사는 것보다 네. 국내 브랜드의 전자제품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네. 해외에서 뭐냐 해외 직구에서 사는 게 3, 40만 원, 50만 원 더 싸다. 네. 근데 실제로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질문하신 것 같아요. 어떤 유통을 통해서 그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구매가 네. 어떤 물류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수출을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나라 브랜드를 갖고 오면 다시 해외 이제 직구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돈 낭비거든요. 그 과정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게 생긴 거며 어떻게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지 확실하게 이익이 네. 있습니다. 해외 직구. 그 이익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그 왜 네. 싸냐?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국내 가격보다 해외 판매 가격이 저렴합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 그게 일단 예, 우리나라의 무역 정책은 우리나라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써요. 수출 장려 정책. 그래서 수출 자동차, 수출 가장 모든 수출은 국내보다 다 쌉니다. 아, 싸게. 그럼 우리나라 정책 때문에 그런 거네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K마트라 이런 세계적인 뭐 제시펜이 백화점 이런 세계적인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굉장히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싸죠. 아, 또 대량 구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아, 대량 구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해외 직구라면은 그 직구를 배송하는 업체들이 이걸 규모 경제 다시 말해서 모아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 미국의 LA 항에서 우리나라 부산 아. 인천항이나 부산신항을 통해서 오는 해상 운임이 네네.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운임보다 쌉니다. 아, 그래요? 몰랐죠? 이게 재밌고 웃기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조선일보에 네. 제가 기고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 제품이 네. 광양제철소에서 수도권까지 오는 국내 운송료가 네. 미국 가는 운송료보다 비쌉니다. 와. 모르셨죠? 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물류가 아, 이게 굉장히 물류비가 많이 드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그럼 왜 그러느냐? 이런 겁니다. 단위당 운송비는 해상 운송은 엄청나게 때려 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량으로 싣다 보니까 이 철강 코일 한 덩어리의 해상 운송비가 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나 국내 운송은 어때요? 코일 한 덩어리밖에 못 싣고 와요. 과적 때문에. 아~ 그러니까 한 덩어리 제가 예전에 저 광양에서 근무 잠깐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제철소에서 우리 회사 차가 출레라가 이제 철강을 싣고 올라올 때 하나 딱 싣고 올라오거든요. 이게 하나 25톤. 아이고. 근데 하나에 무려 70만 원 운송비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LA 항까지 그 먼 거리를 네. 그보다 월등히 쌉니다. 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외 직구도 대량으로 올 경우에는 그런 해외 운송비가 오히려 비싸지 않을 수가 있다. 약간 정리하자면 그거네요. 우리나라 정책상 이제 해외 수출은 조금 더 제품 가격이 좀 더 낮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시 두려울 때 또 낮았는데 두려운 게 운송비가 있는데 그 네. 운송비조차 또 대량이고 네. 또 조금 더 싼 루트가 있기 때문에 네. 싸게 두려우신 루트가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가 국내에서 뭐 정책상입니다 이거는 네. 확인이 진짜네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해외 직구가 좀 저렴한 경우들이 있다. 모든 게 그렇진 않을 수 있지만 네. 그런 그 제품들이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 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네. 우리나라는 수출이 미국보다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는 많은데 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올 때 운임이 쌉니다. 그렇죠. 왜? 빈 거로 오느니 네. 뭔가 채워갖고 와야 된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오는 걸 인바운드라고 그러는데 네. 그럼 오는 화물이 쌀 수밖에 없어요. 운임이. 어제 그거네요. 한마디로 지금 말씀은 저기 가는데 저기 이제 택시 탔을 때 가는 길에 같이 가니까 같이 한번 그렇죠. 합성합시다.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지금 또 이렇게 질문이 좀 올라오는데 네. 그 이민경님이 네. 화물 운송에서 포워더와 네. 주선사의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 예. 포워더는 제가 알기로 물류를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물류대 유통자 제가 공부 조금 했거든요. 조금 하셨네요. 조금 했어요. 딱 그 정도만 했습니다, 저번에. 2% 부족합니다. 네네.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네. forwarder는 국제적인 명칭은 freight forwarder. freight forwarder. freight forwarder. 네, freight forwarder. 우리말로는 국제물류 주선인. 예전에는 국제복합운송 주선인. 그게 이제 우리나라 1987년에 물류정책기본법이 바뀌면서 네. 이제 물류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제물류 주선인. 근데 이 포워더와 주선자와 뭐가 다르냐? 포워더는 국제물류를 주선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제물류가 뭡니까? 수출자와 수입자를 그쵸. 연결해야 되죠. 만나주는. 이 사이에 운송인이 있죠. 그쵸. 이 운송인을 중간에서 화주를 대신하고, 그쵸? 수출하는 사람을 대신한다는 걸 화주를 대신한다고 그래요. 네. 화주를 대신해서 국내 운송. 포장, 창고, 보험, 통관, 운송, 그 다음에 전문적인 조언, 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주선하는. 대행이네요, 한마디로.
아, 정확합니다. 저 대행. 진짜 저 이해력 좀 빠른 것 같아요, 박사님. 아, 그거 진짜 대행. 대행이죠, 대행. 예. 근데 우리 그냥 단순하게 물류 주소는 약간 개념이 축소돼요. 뭐냐? 우리 국내입니다, 국내. 아, 주선사. 네. 그래서 국내 주선사는 뭐냐? 우리나라의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고 있어요. 좀 길죠? 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 운송이 아니고 운수 사업법. 네. 화물 자동차 운수. 그 운수 사업법에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하나는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운송 사업. 하나는 화물 자동차 주선 사업. 주선 사업. 마지막은 화물 자동차 가맹 사업. 가맹 사업. 그 중에 가운데 화물 자동차 주선 사업. 주선 사업. 그래서 이 화주와 양쪽을 위해서 중간에 주선하는 거야. 이 운송사한테, 그러니까 화주로부터 물량을 받아서. 받아서. 이 실제 운송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거의 창고 개념이네요.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중간에 중개인이죠. 아, 물건을 받진 않고 물건을 받아. 그쵸, 직접 받아서 줄 필요는 없죠. 네, 그러니까 연결시켜주는.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입니다. 아, 그래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 쇼미더머니 한때 좀 유명했었는데 예전에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낙담아.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식법에서 얘기하는 네. 이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책임 같은 거는 어떤 그 역할을? 주선은 뭐냐면 화주하고 계약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S전자와 네. 주선사가 계약하는 거예요. 자, 이 가전을 예를 들어 뭐 만 개를 운송해달라. 네. 그럼 계약을 해요. 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주선사 책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운송은 자기가 수단이 없어. 운송 수단이 없어요. 없죠, 없죠. 창고가 없어. 네. 그러니까 실제 수단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운송사예요. 그죠, 운송사. 운송사는 운송 허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차가 있어요. 트랙터, 트럭. 창고가 있죠. 차고지가 있죠. 네. 이 사람한테 맡기는 거야. 또 계약을 해야겠죠. 이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이런 다단계. 한마디로 매니지먼트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야, 그런 것도 비슷합니다. 네, 약간 그런 개념. 네, 왜냐면 맞습니다. 저희 또 저처럼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줘야 그렇게 맞습니다. 네. 필요한 곳에 네. 필요한 곳을 연결시켜주는. 그러면은 왜 직접 하지 왜 직거래하지? 우리가 농산물도 직거래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직거래 중간에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중간에 뛰어먹냐? 그럼 가장 적절한 걸 모르니까. 이런 말을 자꾸 하세요. 근데 네. 그게 아니에요. 그럼 직접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생각 없어요. S전자가 얼마나 큽니까? 그쵸. 매출이 250조야. 근데 이 회사에서 운송을 그러면 실제 운송인이 수만 개인데 수만 개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건 계약하다 날 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큰 회사. 큰 회사 전문가. 뭔가 신뢰성 있고 맞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네. 이런 기업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또 인력 배분을 해야 좀 더 이 그룹에서는 전문화로 서로 전문화가 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이스하고 그래서, 그리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로 나눠줍니다. 네. 더 수익성도 좋고 그렇죠. 아 그런 게 있고 네. 자 그러면 여기 질문이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직문직답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조금 더 하나당 좀 정성을 들여서 대답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좀 빨리 한번 네. 저희가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요게 아이고 또 올라왔어요. 제 영화 우리 네. 파티 BL 이게 뭡니까? 네, 꼭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아 서드 파티 BL. 네. 서드입니까? 예, 예. 백성준님. 네. 아 예예. 예. 제가 있나요? 제가 질문 네.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서드 파티 BL은 우리 말로 제3자 선화증권. 어렵죠? 네. 제3자가 선화증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선화증권이 뭐냐? 네. 선화증권이 이런 겁니다. 해상운송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선적을 했어요. 네. 그러면 선사가 물건을 잘 받았고 선적했다는 증거로 증권을 내줍니다. 그게 선화증권이에요. 아, 그게 선화증권? 그게 BL입니다. 이게 전 세계 선사가 다 발행을 해요. 그 증권이 그럼 뭐 돈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네. 화물하고 일치해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겁니다. BL 이퀄 화물. 그럼 집문서네요. 그렇죠. 한마디로 집문서, 그러니까 집문서. 내 짐. 네. 내 짐이다 이거지. 땅문서, 집문서, 사진증. 전 세계에서 목적항에서 물건을 찾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 선화증권이 선화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을 제시하면 물건을 주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못 받죠. 그래서 선화증권을 목숨과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왜 꼭 전부 다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을 한 건가? 다른 것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요. 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 왜 꼭 필요하냐고 네, 질문이. 근데 이 서드파티 BL은 왜 나왔느냐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수출 계약을 했어요. 네네. 근데 생산은 중국에서 해요. 네. 이런 경우 많죠. 그렇죠. 많죠. 많잖아요. 많죠. 자, 이런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미국 가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바로 미국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서 상해항에서 예를 들어 선적이 됐다. 네. 그러면 선화증권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중국의 선적항이 상해항이고 이 송화인 슈퍼가 중국 회사가 돼요. 근데 계약은 우리랑 했죠. 한국이 송화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우리랑 했죠. 그럼 안 맞죠. 그러니까 네. 송화인이 한국 회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 회사가 슈퍼가 되고 있으면 안 맞아요. 네. 이런 선화증권을 서드파티 비엘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꼭 필요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서드파티 비엘은 중국에서 선적이 됐을 경우에 중국에 있는 선사가 화물을 인수 적재를 증명을 내주는데, 거기에 선화증권 맨 왼쪽 위 칼럼이 슈퍼란에 송화인이 중국에서 돼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슈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 가면 이걸 돈을 안 줘요. 어, 그렇죠. 그럼 이거를 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드파티 비엘 아 억셉터블이라는 문구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간단히 써드릴게요. 자, 네. 자 이름입니다. 서드 파티 BL 아 acceptable 이렇게 네. 이게 넣어주면 이거를 어디다 넣느냐 LC 상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해주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제3자 산화증권이 수리가 가능하다. 수리 가능하다는 무슨 말이냐? 은행에서 돈을 줄 수 있다. 아, 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수출자가 선적을 하고 나서 서드파티 비엘을 받았을 때 그냥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안 줍니다. 어, 이거 뭐야? 왜 한국에서 선적했는데 왜 이게 중국이지?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그 뜻이네요. 네. 어, 그 안에 이제 포워더가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이걸 잘 안 씁니다. 왜? 그 최근에는 스위치 비엘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걸 많이 씁니다. 이건 스위치 비엘은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 중개무역. 우리나라가 이제 중개무역을 많이 해요. 중개무역이 바로 상강무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셀러 바이어고 네? 중국이 생산자. 그럼 이게 상각이잖아요. 네. 상강무역이야. 그러니까 상강무역일 때 예전에는 서드파티 비엘에서 골치 아프세요. 왜? 그러면 송화인의 주소가 노출이 된단 말이죠. 자 보세요. 비엘의 송화인의 이름하고 아, 주소가 노출되면 그것도 정보죠. 미국의 바이어가 자 보세요. 미국의 바이어가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나오겠죠. 네, 그럼 바로 또 이렇게 모알라 한국이랑 계약해. 맞아, 맞아. 바로 직거래하면 되죠. 맞아, 맞아.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맞아. 스위치 비엘이라는 게 나왔어요. 스위치 비엘은 뭐냐? 이 슈퍼를 바꿔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슈퍼를 한국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 아예 원래 스위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쪽은 이제 가려지는군요. 가려지는 거죠. 가려져서 우리만 네. 할 수 있게. 그리고 콘사인이 수화인은 추적이 우리나라였는데 이걸 미국으로. 이런 거죠. 슈퍼가 중국, 콘사인이가 한국을 네. 다시 이걸 반납을 하고 선사에, 선사에서 네네네. 어떻게 발급하느냐. 슈퍼를 한국 회사, 콘사인이를 미국 회사로 그래서 스위치한다. 스위치한다. 그래서 스위치한다. 아,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옛날 오케이. 어른들이 길이까요. 예, 길이까요. 아니, 뭐 저희끼리 해요. 편안하게 소통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게 각종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아. 요게 스위치 BL이 요즘은 이제 스위치 BL로 네. 쓰고 있다는 거. 어, 네. 그리고 이거, 네. 어, 질문이 되게 많아요. 네. 이거 저기,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자, 상업 송장 금액이, 네. 아, 나 이거 모르겠다. 네.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함영 님이 말씀해 주세요. 요거 담백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네. 위에 질문이 좀 많아서, 네. 상업 송장 금액이, 네. 신용장 금액을 초과해서 나와나요? 맞아요. 모르겠는데. 일단 발음을 네. 상업송장. 아 상업송장입니까? 그 다음에 신용장. 신용장. 이렇게 발음하세요. 네. 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상업송장은 우리가 커머셜 인보이스라고 해요. 아니 어차피 여기 안 보여요. 네 안 보이죠. 네. 신용장은 LC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바로 LC라고 인보이스예요. 자 인보이스는 뭐냐? 수출자가 선적을 하고 나서 대금을 청구하는 청구서예요. 네.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청구서. 중요하죠. 그럼 네. 청구서의 금액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바이어한테 청구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100만 불이야. 그럼 100만 불을 여기다 인보이스에다가 이게 100만 불을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 이렇게 사인을. 근데 왜 LC 금액을 초과 안 되느냐? 네. 원래 LC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이어가 주문을 하게 되면 네. 주문을 했어요.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셀러가 이거 갖고 생산 안 해요. 왜? 돈을 언제 줄 거야? 이걸 약속을 해. 그 약속이 LC예요. 아. 그러니까 LC가 와야 돼. LC가 그 약속을 근데 와야죠. LC의 금액이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LC 금액이 100만 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자가 선적하고 나서 100만 불 이내에서 해야죠.
그렇죠. 예를 들어 LC가 100만 원인데 자기 멋대로 110만 원을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LC 금액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초과를 할 수 당연한 얘기네요. 당연한 얘기죠. 네. 당연한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근데 이게 헷갈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LC의 통화가 달라면 US 달러면 인보이스도 US 달러. LC가 만약에 유로하면 인보이스도 유로화. 어 그래요. 좀 많이 다르면 환율 그게 또, 전문용어로 환칙이 아닙니까? 어, 뭐 그런 그다음에 또 보험증권도 똑같아요. 어. LC가 US 달러면 보험증권도 US 달러. 어. 인보이스도 US 달러. 네. 환원금도 US 달러. 이 네 가지 서류가 다 통화 같아야 돼. 어. 이게 국제 규칙입니다. 자, 그 4차 산업이 도래했어요. 아, 그렇죠. 예, 도래했습니다.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좀 정말 편한 세상이 됐지만 슬픈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그 제조회사뿐만 아니라 물류회사도 스마트 물류와 무인 물류가 실현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어, 맞습니다. 어, 우리 최종진님. 아, 제가 관심 있는 분야. 네. 네. 아, 또 박사님 관심 있으면 이것도 10분 얘기하시는데. 아, 예. 자, 근데 세계적으로 물류 관리자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데 네.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견해가 어떻게 되는지 네. 네, 물류관리자에 대한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 이게 우리 전 세계에서는 독일에서 지금 가장 선두주자입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 그래서 로봇과 인간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해요. 또 물류도 맞죠. 근데 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현장에 있는 물류 관리자의 수는 줄어듭니다. 그럼 확실해요. 그죠, 확실하죠. 왜? 그건 로보틱스라든지 IoT라든지 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줄어드는데 이런 쪽이 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설계하고 또 수리하고 정보 통신을 관리하고 메인테넌스하고 이런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런 분야는 또 새롭게 생기는 그럼, 거죠. 그럼 기계공학 쪽으로 조금 더 인력이 많아지겠네요. 기계공학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수리도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그렇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물류 쪽에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TMS, WMS 이런 뭐 운송관리 시스템, 창고관리 시스템, 뭐 주문관리 시스템 이런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이런 사람들은 늘어나죠. 더군다나 스마트 물류가 되면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또 무인 자동화 창고 항망 그렇죠? 이게 진짜 뭐 옛날에는 10명, 20명이 관리하는 게 이제 뭐 한 명이면 되는 그리고 그냥 쉽게 말하면 막 가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름질하고 땜질하고 뭐 하고 뭐 하는데 요즘은 그냥 버튼 하나 띡 뭐 하나 띡 우리 그치. 삼성 우리 삼성폰이나 뭐 다른 LG폰이나 뭐 애플폰이라든가 그냥 뭐 누구야 뭐 해줘 그러면 핸드폰 안에서도 그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세상이 그 전에 이것만 해도 몇 번씩 했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스마트폰 회사에서 핸드폰을 1년 수명으로 봤을 때요 네. 저희가 터치 이렇게 하잖아요 네. 터치 실험을 한대요 몇 번을 눌렀을 때 이게 터치가 안 되나 되나 안 되는 거 네. 그게 만약에 2만 회였다면 1년 기준으로 2만 회였다면 지금 1년 기준으로 한 15,000회 이렇게 좀 낮추고 그 실험 그 기준을 낮추고 돼요 왜냐면 그만큼 누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더 그렇죠. 소프트하고 더 심플하게 간다 이거죠. 네. 아무래도 이거 이 부분은 각자 좀 이렇게 견해가 좀 다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총량은 네. 좀 줄어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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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우리 성다영님이신데요. 물류 직무로 구직 중입니다. 요거 좀 작성해 주세요. 요거 저희가 2부 때 이제 저희가 2부 아 이제 시간이 금방 갔어요. 아 벌써. 13분 정도 저희가 이제 11시부터 2부 정말 리얼 취업 직문직답 해드릴 건데요. 우리 성다영님 무경험을 자소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류 관련 인턴 말고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직무 경험이 될 만한 것이 요것 좀 적어주세요. 저희 우리 스태프님들 요것 좀 적어 꼭 우리 성다영님 질문 좀 적어주시고요. 요건 제가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철도 물류가 비전 네. 있습니까? 비전 있지 않나요? 철도 물류 실제로 지금 아 제가 철도 물류에 종사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뭐 안 하는 분야가 없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코레일에서 물류 마케팅 팀장 3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물류의 마케팅과 영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체 3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뭐 무역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 다 했는데 네. 제가 한 가지 자랑이라면은 제가 2008년에 세운 철도 수송량이 아직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 4,600만 톤. 4,600. 그리고 컨테이너 철송이 118만 TEU를 제가 기록을 했는데 네.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아 기억하죠. 그래서 제가 철도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철도 화물 수송 분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분담률이 엉망입니다. 엉망. 어느 정도 엉망이냐? 제가 2005년에서 2008년에 근무할 때 제가 6.4%까지 올려놨어요. 네, 네, 네. 지금 2%대로 떨어졌습니다. 어? 이거는 충격적인 수치죠. 그러면 저희 뭐 KTX도 있고 그건 여객이죠. 뭐, 근데 그쪽으로 뭐냐 짐도 화물도 실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것도 이제, 어떻게 물류한 그것도 물류긴 물류. 네. 이제 특성이라 그런데 네. 그거는 거의 이제 없다고 보고 일단 화물로 봤을 때는 제가 6.4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100으로 봤을 때 철도로 수송하는 화물이 6.4%였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기록을 세우는 게 네. 지금 2%대. 그 저는 여기 그 이제 타는 거에도 이렇게 보내는데 네. 그럼 당연히 그것도 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거는 0.00 왜 그런 겁니까? 왜냐면 이유가 뭡니까? 4천만 톤 이러는데 네. 그거는 키크 봐야 뭐 몇 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4천만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럼 왜 철도 물류를 안 하고 네. 왜 딱 바로 그 뭘로 그런 여러분들 거. 보세요. 왜 철도 물류에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간단합니다. 도로는 고속도로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뚫렸어요. 그렇죠. 그렇죠. 너무나 많이 뚫려서 길이 안 좋구나. 그래서 도로로 다 갑니다. 철도 물류가 길이 안 좋네요, 그러면. 아니죠. 두 번째, 도로는 유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 이 화물차 운전자한테 유가 보조금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1년에 1조 5천억 원! 예? 10년 동안 15조 가까이 나가고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부자시네요, 다들. 그러면은 도로에 1조 5천억 원을 매년 쏟아붓는데 철도에는 보조금을 얼마 주느냐? 줍니다. 전환교통 보조금 40억. 와, 거의 뭐.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네요. 네. 그렇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화물로 하죠. 운송회사들이 아 보조금 주고 차주들이 선호하니까 도로 잘 뚫려. 요즘은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고속화도로, 공짜 도로도 많아요. 잘 뚫린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도도 잘 뚫리고. 철도는 또 움직이면 거기서 또 움직여야 철도는 환적이 필요해. 또 다단계야. 프로세스가 복잡해. 하고 해야 되니까. 돈을 또 미리 내야 돼. 또는 돈을 내겠다는 약속을 무슨 뭘 내야 돼요. 공사기 때문에 뭐 후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어음이 있는데 철도공사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주거나 무슨 담보, 후급담보라고 하는데 제가 있을 때 그걸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거는 진짜 개선하지 않으면 왜냐면 그렇죠. 기업에서는 빚도 자산이거든요. 네. 요즘은 그 개인도 빚낼 수 있는 거 그 능력이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왜 도로가 많이 나가느냐. 화물차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요. 아직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짐보다 짐을 운반하는 차가 더 많다 이거죠. 네. 그러면 운임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놀면 안 되잖아요. 네. 자동차로 가는 거지. 아, 이게 제가 쉽게 설명, 이거는 제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서 부산을 갈 때, 저희 이제 뭐 서울역을 가고, 그리고 또 이제 KTX 시간을 보고, 그리고 또 시간에 맞춰서 또 도착을 하고, 도착을 해서 또 부산에 또 가야 되는 목적지를 가잖아요. 가야 돼요. 네. 그렇게 제가 한번 딱 따져봤거든요. 네. 그리고 짐 같은 게 있으면 짐을 들고 가야 되고, 그리고 옷도 챙겨가야 되고, 가다 뭐 간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금액이 한 10만원, 왕복 한 10만원이 나옵니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집에서 출발해서 도착할까지 거의 한 4시간이 잡혀요. 네. 거의 아무리 빨리 가도. 근데 서울에서 부산 차 타고 가면 4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차가 더 편한 거죠. 우리 화물이 그래요. 화물이 그러니까. 철도 운임은 쌉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왕아이스트가 우리나라 제일 큰데요. 네. 의왕아이스트 오봉역에서 부산 신안까지 싸요. 네. 한 30만원, 40피트 컨테이너 32만원 밖에 안 가. 그런데 양쪽에 셔틀. 이 셔틀 운송비가 상당하고 상하급비를 따로 내야 돼. 이거 어떻게 돼? 셔틀 두 번, 상하급비 네 번. 그쵸? 네.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서 이제 열차 시간에 맞춰야 되겠죠? 그걸 열차 다이아그램이라고 해요. 그런 걸 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 철도 물류는 아직까지는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개선할 점이 좀 많아요. 현재는 철도가 좀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아까 비전을 말씀드렸죠. 네네. 비전은 있어요. 왜? 비전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 그렇죠? 우리가 그쵸. 지금 37%를 줄여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국가 정책으로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에 의해서 이거 30% 줄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로로 가던 거를 철도나 연안운송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모달 시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해서 녹색 물류, 친환경 녹색 물류를 가야만이 소음,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이산화탄소 이런 이런 나쁜 공기 오염 이런 걸 방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선진국 물류로 가려면 이제 스마트 물류가 뭐예요? 바로 철도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통해서 녹색 교통, 네. 녹색 물류로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전은 있는 거죠. 확실히 비전은 있다. 또 그럼 또 한 가지 남북한이 네. 지금 연결이 돼 있어요. 철도가 이미 다만 지금 정치적으로 끊어져 있죠. 그럼요. 그럼 이걸 만약에 개통을 하면은 우리가 유럽까지 철도를 통해서 화물이 갈 수 있다. 이거죠. 여행도 가능하죠. 아 그럼요. 아, 그럼 제가 볼 때 이거 질문하신 분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비전을 좀 더 제시를 하고 개선을 하면 좀 더 새로운 또 수익 창출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저희가 이제 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 좀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담백하게 네. 네. 김도훈 님인데 SAP ERP를 하고 있는데요. 네. 조언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게 어느 조언인지를 모르겠는데 이 질문이 조금 난해해요. 네. 이거는 너무 막연한 질문인데요. 네, 막연한 질문인데요. 요거 조금만 요거 조금만 그러면 이분께서는 제가 좀 이따가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이제 제가 방법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일단 지식인에 하나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구경훈 박사님이 책을 이렇게 있으세요. 예. 요 책이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여기는 안 나옵니까?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SAP나 ERP는 그래요? 대기업에서 쓰는 이제 기본적인 경영 정보 시스템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각 회사별로 이제 개발을 하거나 하는데 네네네. 대기업들은 이제 자체 ERP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유명한 SAP 이런 걸 쓰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뭘 원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면 달라고 그러면 네. 지식인에 올려 주시고요. 박사님, 저 계속 이거 들고 네. 있는 이유 아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이거 예. 네. 아, 말 안 할게요. 예. 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네, 여기까지 깨. 이거 너무 오래하면 아마 질문하신 분이 학생이라면은 이런 네. 걸 거예요. 아, 그러면 ERP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네. 아니면 ERP를 그래. 대기업 가면 이 써야 되나요? 내가 ERP를 모르는데 예, 아마 이런 질문일 수도 있어요. 박사님 갑자기 책 나오니까 갑자기 또 친절해지셨어요. 네. 왜냐 이거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네. 네. 자, 근데 여기 우리 아까 했던 네. 일반 선화증권과 스위치 선화증권의 차이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분이잖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발행주와 그리고 그냥 쉽게 얘기하죠. 이쪽에서 갖고 왔던 정보를 이제는 차단하는 그래서 각 개인하는 기업과 기업 간의 정보밖에 모르게끔 하는 게 스위치. 그러니까 상장무역. 네. 상장무역이죠. 중개무역에. 그래서 스위치 지금 선화증권이 요즘에 가장 대세고 이제 그렇게 흐름이 바뀌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렇게만 아시고 나중에 더 정확한 거는 저희 방송 또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통해서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렇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유튜브나 우리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또 아까 또 이게 네. 취업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지만 여기 네 분이 지금 옆에 기다리고 있으세요. 2부 때는 취업 관련된 즉문즉답을 함께 할 건데요. 박사님, 네. 이게 정말 할 얘기가 많네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네요. 예, 밤 날밤새도 아니 새벽 2, 3시까지 네.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14년 동안 미쳤다니까요. 또 미쳤다고 표현하시니까 진짜 무료로. 아니 박사님 미쳤다고 표현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릴게요. 진짜 미치셨어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해. 맞습니다. 네. 그럼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용어 쓰시면 제가 그때부터 눈치로 들거든요. 이제 네. 적응이 됐어요. 네. 아, 예. 그 말씀 하시면서 해석을 또 해주시니까 아, 예, 저는 그냥 아는 척, 그쵸? 아는 척 하면 되니까. 네. 계속해서 네. 그 많은 또 물류 쪽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분들이나 이제 취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네. 학생들도 지금 또 가르치면서 제자 양성도 하고 있으신데,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하진 못했지만, 지금 여기 올려왔던 즉문즉답에 대한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예. 네.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도 더 정말 즐겁게 또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만들 건데, 네. 이제 저는 또 2부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오늘 첫 단추니까요. 그럼요. 오늘 첫 단추를 낀 거고, 네. 다음부터 또 계속 더 좋은 내용, 그럼. 더 좋은 질문과 답변으로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겠습니다. 네, 실은 오늘 박사님이 한 일주일 동안 아프셨었는데. 아,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네. 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원래 너무 좋았어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얼굴도 진짜 아 장난 아니세요. 제가 저 처음 보고 원빈인 줄 알았잖아요. 최악입니다. 네. 아, 원빈 아 예. 아 진짜 저 처음에 너무 아프셔가지고 네. 네. 다음에 오시면 못 알아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이름표 이렇게 네, 네. 진짜 깜짝 놀라실 걸요. 아, 네. 네. 전 무슨 영화 배우가 오신 줄 박사님이라 그래서. 뭐 말이 되냐? 이게 뭐가 연예인으로 해야지 어떻게 박사냐? 제가 요즘에 따졌거든요. 아, 예. 네. 아, 진짜 거짓말 들었으면 안 하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리아 식품 가제트에서 페이스북 온라인 생방송을 첫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 진행자하고 같이 하셨는데 너무나 진행도 매끄럽게 해주시고 또 우리 코리아 식품 가제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경험이 많고 정론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무역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 또 물류에 대한 것, 어떤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통해서 우리나라 무역, 물류에 초석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 좀 잡아주세요. 네. 자, 박사님 이렇게 함께 한 시간 저희가 증문 즉답으로 많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은 또 질문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또 이제 2017년 끝나갑니다. 저도 이제 한 살 더 먹네요. 이제 2018년도에 저희가 또 2월 2일에 2018년도에는 그 경제 전망을 주제로 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물론 저희가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또 알려드릴 예정이지만 그때도 우리 코리아쇼핑 가제트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딱 하나 2월 2일 투투 투투 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저희 어린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잘 산다. 정말 너희 공부 잘해야 된다. 왜 그거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오늘 저희 구기원 박사님하고 물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원초적인 겁니다. 대체 이 지식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고 이 지식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코리아 쇼핑 가제트가 우리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그 취업하는 분들을 담당하고 선택하는 자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우리 네 분을 이곳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옆에 함께하고 있으시거든요. 제가 한번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까 저희도 한번 만났었죠. 네. 저희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으시거든요. 여기 약간 좀 멈춰서 한 번만 좀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일단은 이 네 분이 제가 말한 그 네 분인데요. 과연 어떤 분이 취업을 이제 갓 하셨는지, 어떤 분이 학생이신지, 어떤 분이 그 인사 담당으로서 취업을 이제 또 한번 면접을 보시는지, 어떤 분이 취업을 한 지는 오래돼서 이 실무에 쪄들었는지, 일단은 저는 누가 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를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한번 봐주세요. 네네. 여기 보시면서 네. 편안하게 저를 보고 하셔도 되고. 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태물역대 재학 중인 권현우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한국청년물류포럼 14기 운영진으로 활동 중입니다. 아 학생. 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알아가는 거죠. 네. 학생입니다. 네. 아 인하대. 네. 이제 몇 학년? 지금 군대 갔다 와서 1학년. 군대 갔다 오시고. 그럼 올해 나이가? 23. 놀라지 마세요. 네, 23입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 글로벌 로지스 HR팀 박원영 과장입니다. 예, 채용 담당하고 있고요. 예, 입사한 지는 좀 오래됐네요. 예, 아, 예. 아무래도 또 우리 또 인사 담당을 또 하시니까 이렇게 딱 그 아시죠? 저희 또 우리 학생분 아시잖아요. 취업할 때 이렇게 바른 자세. 예. 그리고 이 먼저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 정확한 교본이세요. 네. 누가 봐도 네. 오래됐네요. 아니 그런 걸 많이 보시다 보니까 근데 첫 인민은 그런 인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도 뭔가 딱 봤을 때 이게 남자 4명 이렇게 5명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솔직히 저희끼리 얘기하면 어둡거든요. 그냥 보세요. 복장 다 어둡잖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예. 근데, 아, 화려합니다. 예. 여기서 아주 그냥 우리 모두를 이렇게 즐겁게,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꽃이라고 제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건 뭐 여성 비하나 뭐 남성 우유지 뭐 성 비하, 그 아닙니다. 예. 정말 너무 감사해서. 이따 박수 좀. 네. 네. 그리고 이 박수의 의미가 또 있거든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수방향 항만공사 인재육성팀의 조가은 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입사 한 지 채 6개월이 안 돼서 저는 좀 더 살아있는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수 부탁드린 거예요. 6개월. 네. 취업 성공하셨습니다. 박수입니다. 아니, 이것만큼 경사스러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 여기다 대기업도 대기업에 정말 모두가 가지고 뭐냐, 취업하고 싶은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게다가 우리가 또 그래도 우리, 저희도 우리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게 또 공기업이다 보니까 또 성공을 하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가장, 네. 가져가셔도 돼요. 이것 좀, 네. 댓글 어떻게 올랐는지 확인 좀 하게요. 가장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취업과는 무관할 수 있는, 하지만 우리가 실제 취업을 했을 때 정말 절실하게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취업을 하고 난 게 끝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대학을 들어가면 끝난다. 들어가면 또 시작이에요. 예. 군대 전역하면 다 우리 세상이다. 아니요. 그때부터 취업난입니다. 예. 취업 들어가셨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필요하냐. 저희가 준비했던 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 현장입니다. 그 현장의 그 실무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으신 분인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실무에 쩌들어 있다고 소개해 주셨지만 실무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걸 또 네. 이게 또 위에 또 네. 이제 또 상사분들이 즐기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들여보내지 말아주시죠. 예. 네. 워낙 좀 항상 즐거우십니다. 아, 그럼요. 집에 안 들어가도. 아, 집에는 가야죠. 아, 집에는 가야죠. 예. 네. 네. 집에 몇 시에 들어가죠? 쩌들어서 한 12시에 들어가도. 아, 새벽 1시. 어, 새벽 1시. 새벽 1시니까 그래도 네. 더 즐거운 거니까 한 2시까지는 괜찮을 네. 것 같아요. 2018년도부터 네. 일 좀 많이 몰아주십시오. 네, 네. 계속해서 네. 네. 세종해운의 글로벌 세일즈팀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빈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한 입사하신 지 얼마나요? 아까 이제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월드컵 두 번 정도 지나가고 월드컵 두 번 지나가고 강산 한 번 바뀐 것 같아요. 강산 한 번 바뀌고 네. 진짜 동안이세요. 아, 정말 동안이세요. 네. 학생 옆에 배치가 돼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오히려 네. 여기 우리 학생분 옆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시니까 더 동안이세요. 아, 진짜 진심이에요. 아, 그럼 이제 6개월 되셨고 네. 우리 대리님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2년도 입사해서 이제 5년. 12년도 네. 5년 정도 되셨고. 네, 생각도 네. 없습니다. 정말 즐기는 거 맞죠? 그렇죠. 힘내십시오. 이렇게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제가 댓글도 좀 볼 수 있게끔 네. 아 됐나요?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요게 중간중간 제가 또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질문을 놓칠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좀 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마음이 뭔가 붕 뜨고 뭔가 조금 이제 좀 안정이 안 된 분은 이 중에서 물론 긴장 하시겠지만 한번 바라봐 주세요. 가장 좀 지금 긴장을 했을 수도 있고 뭔가 궁금한 게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궁금한 것도 이게 보세요. 지금 보시죠. 저기 다 적어왔어요. 네. 내가 오늘 네? 너희들을 파헤치겠다. 막 이런 오늘을 기다렸다 이런 느낌인데. 그 긴장돼요. 아 막 네. 천천살인 같은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어차피 질문은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 솔직히 이렇게 세 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함께하는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은 심정이실 것 같아요. 네. 그냥 한마디로 네. 하면 부럽다. 부럽다. 네. 요즘 네. 힘들잖아요. 많이. 힘들죠. 힘들고 네. 저희 누나도 지금 취준생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많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실무에 계신 분들 보면 힘드신 거 알지만서도 부럽죠. 아니, 목소리가 울 것 같아요. 아, 힘들죠. 다큐 찍는 거 아니니까. 예. 오늘 어마어마한 팀도 근데 그럼 누나분은 나이가 어떻게? 누나는 26이. 26? 네. 이제 취업하셨잖아요. 네. 23, 26. 취업 고민을 할 만한 나이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또 다른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 게 맞는 나이니까 물론 그 개인마다 또 다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취업에 절대적인 나이가 없다는 것도 많고 맞고 뭐 준비를 어떻게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것도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공기업 입장에서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번에 하반기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학력은 물론 나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카더라 통신에는 뭐 여자는 뭐 26살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고민 저도 스스로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카더라 통신 누가 해요 진짜 사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바도 그렇고 정부에서 내리고 있는 지침에도 역시 나이는 크게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아 상관없습니까? 네.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패턴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집중하셔서 준비하셔도 충분히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셨어요? 나이 블라인드 채용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으셨고 나이는요? 나이까지는 몰랐어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선배가 했던 얘기, 누가 카더라 했던 얘기 이것만 듣고 판단하고 가면 정말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보시면요, 과장님 예? 지금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취업 이제 면접 오는 연령대가 어느 정도 연령대가 됩니까? 일단 뭐 남성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뭐 28세, 29세 지원자는 뭐 말씀하신 25세, 26세 정도 전후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뭐냐 브랜드 테스트라는 이렇게 도입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 롯데 글로벌 로지스에서는 어떤 식으로 면접 과정이? 저희도 그 롯데 글로벌 로지스도 일단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기부터 이제 블라인드로 진행. 아 요즘 그게 지금 이게 지금 정말 근데 이게 진짜 논리적인 것 같아요. 최대한 이제 개인의 또 외모나 뭐 이제 뭐 연령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제 지원한 뭐 이제 역량이나 뭐 자기소개서에서 이제 뭐 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그 진행하고 있고요. 네. 뭐 블라인드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연령대는 이제 평균 정도인 거고 더 많으신 지원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옛날에는 그 사람이 그 있잖아 사람이 근데 보면 그 이쁜 게 좋고 그리고 뭔가 좀 좋은 게 좋고 솔직히 우리 학교네 학력이 또 좋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고정사춘이네 혈연이 좋고 예 또 누가 얘기했는데 저기 빨간 리본 인맥이 좋고 그게 좀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좀 정이 깊은 나라다 보니까 세잖아요. 근데 가장 그거를 도입이 딱 되면서 솔직하게 저희끼리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외모적인 부분인가 옷이라든가 뭐 단정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무시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채용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게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죠. 예, 눈에 확실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뭐 있었어요. 예, 있죠. 뭐 지금도 이제 지원자분들 보면 복장은 이제 검은색 자켓, 맞아 맞아, 머리 다 이제 그런 게 올리시고 하는 예의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블라인드 단계는 뭐 연령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뭐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태. 아예 배제요. 아예 학교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면접위원도 면접 쪽은 한 5개 정도 이제 진행을 되는데 그날 아침에 추첨을 통해서 면접위원을 배정시켜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알고 있는 사람의 뭐 면접위원이 이제 뭐 더 점수를 후하게 준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채용 단계 시스템에서 좀 최대한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쭉 한참 성공했어요. 이제 됐어요. 네. 일단 우리는 외모 쪽인 건 근데 저기 대리님은 그거 없었잖아요.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아 왜요? 괜찮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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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힘드셔서 옛날에 잘생기셨어요. 아니 지금도 훈남이신데 그때는 어땠어요? 지금 이제 그러면 블라인드 면접 맞습니다. 안 보고 네, 안 보고 그때는 직접 보고 면접을 했죠. 와 그때 이게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이제 그 모든 걸 다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른 걸 경험을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때 면접 보러 가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뭘 준비해? 아 이것만큼은 내가 예를 들어 이 질문만큼은 또 외워서 가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외워서 갔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물류 분야에 취업을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무 역량에 대한 거를 물어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뭐 예상 질문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찾아가면서 하고 또 근데 또 막상 이렇게 면접 자리에 앉다 보니까 또 생각한 게 또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안 나죠. 네. 외우면 안 나요, 원래. 네. 그런데 또 면접 자체가 저희는 되게 편안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식이에요?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토킹어가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기 때문에 정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편안한 마음을 갖고 면접을 이기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제 생각을 좀 더 잘 더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래도 인류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면접 방식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예? 들어가서
네? 막 이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면접을 제대로 봐본 적 경험은 없어서 약간 그런 것만 좀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되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거기서 많은 또 점수를 무엇 때문에 아 내가 됐다라는 생각 감정 아 네 이것 때문에 됐어 이거 있잖아요 한마디 야 이거야 이거 있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얼굴은 아닌 것 같고요. 아유 아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잘하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좀 여실없이 보여드렸던 것들이 아무래도 좀 점수를 많이 따지 않나. 진실성. 네, 그걸 생각. 어떤 말이었어요? 아, 안 되면 말고 난 고 이런 마음으로 답변했습니까? 무조건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아, 무조건 열심히 하겠다. 네, 열심히 하겠다로 네. 해가지고 전 면접에 많이 임했었고. 어떠셨어요? 되게 새로운 방식인데 그런 경험이 좀 없을 거잖아요. 일대 만나서 한 면접을 보신 적도 있나요? 아, 저희가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얼굴 안 이렇게 만나서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입사지원서 내에서 뭐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서류나 학력이나 사진 등 같은 성적 같은 걸 제외하고 이게 면접까지 이어져서 면접에서도 저희가 최소한의 인적 항목만 성함이라든가 연락처 정보만 저희가 면접위원들께 전달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자기소개서나 오히려 그 앞에서 자기가 하시는 그 능력을 보고서만 평가하는 게 블라인드 채용이라 저는 블라인드 채용에 도입되었을 때 하진 않았지만 저는 NCS라고 해서 직무 능력을 기준으로 한 공기업 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직무 능력 아무래도 저도 물류 쪽에 가깝다 보니까 학교 생활을 하면서 뭐 물류 쪽에 했었던 과제나 아니면 프로젝트 같은 걸 조금 생각해서 가지고 제 역량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취준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 좀 더 합리적인 면접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학생들은 취업을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도 하겠지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하면서 정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그 뭐 지금 뭐 나이 연령 제한이라든가 그런 거 좀 몰랐듯이 이게 정확한 정보와 서로 공유가 돼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저는 직접적으로 취업 준비를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요. 위에 형들이나 선배들 보면 다들 취업 스터디나 면접 스터디 같은 거 준비하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알고 그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날것일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예? 그리고 어떤 얘기가 가장 마음에 드는가.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무는 들어가서 네. 같이 이제 정말 그거는 인격적인 서로 인간관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했을 때 어떤 유형이 가장 일을 잘하는지도 가장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질문을 어떤 질문을 예상 질문 있잖아요. 네. 모두가 네. 입사 동기가 뭡니까? 이걸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제일 세상에서 싫어. 네. 제일 싫지만 네. 이거 제일 정말 나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거거든요. 약간 너 왜 태어났니? 이거랑 똑같아요. 네. 네. 뭐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입사 동기는 돈 벌려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네. 안정적인 직장 생활 그리고 여기 회사가 제일 좋아서 이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 입사 동기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뭐 흔히 생각해봤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입사 여기 이제 나중에 만나실 수도 있어요. 아, 네. 나중에 만나실 수도 있죠. 이거 몰라요 사람이? 예, 네. 나중에 만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 테스트니까 나중에 블라인드 빼꼼빼꼼 얼굴 보여주려고 그럴 수도 있고 얼굴 어떻게? 아 그래? 아 기억을 해놨어요. 아 지금 기억을 하고 이거 약간 5년 전에 그 면접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인생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만약 우리 회사에 입사한 동기. 네. 여기 우리 저기 코리아 시핑 가제트 이제 물류 기업이에요. 네, 자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이야기 하고 싶으세요?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 그 기업만의 문화가 다 있잖아요. 네. 뭐 어떤 기업은 어떤 느낌이고 이 기업은 네. 어떤 느낌이고 그래서 그 기업에 맞춰서 나는 이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인재다. 그래서 이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에서 특성화된 인재로서 뭐 이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일조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조하고 이게 뭐 색깔과 문화에 자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일단 무엇보다 많은 네. 사람들을 아무래도 보고 계시니까 네. 저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하나 결정해서 자기소개서를 우선 했었어요. 아 무슨 키워드입니까? 아 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이미 뭐 네. 사실 실제로도 제가 이 키워드를 가지고 입사를 했을 때 많은
직원분들께서 궁금해요, 궁금해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면접을 준비했던 친구구나라고 단박에 기억하실 정도. 이거 중요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무나 회사에 관련된 그 흥미도나 제 능력 같은 거를 앞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거기서 거기 거라 저는 항상 생각을 해서 그것보다 맞아요, 거기서 거기였어요. 저를 보여드릴 수 있는 키워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저는 대가족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한 13명 정도 같이 예? 살았었어서 그래서 저는 그 가족 중에서 제일 큰 언니라는 정말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3가족? 네. 그럼 형제가? 아 형제는 아니고 저 이모들과 이모들 이모들과 이모님들이 지금 많으시군요. 네. 그럼 저기 아무 첫째가 이모님 중에 첫째가 딸? 아 다 왜 네. 딸이 한 지금 4명 있고 딸 아들 네, 네. 이게 그러면 옛날에는 아들이라고 쫙쫙쫙쫙 가거든요. 옛날 분들은. 네. 저는 이런 대가족 물론 큰 언니라는 키워드 자체가 좋기도 좋지만 그쵸. 제가 이 인사 업무나 무슨 저 공사에서 제 능력 그러니까 조직 생활에 어울릴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강점을 어필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는 거 보면 키워드를 하나 잡고 자기소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키워드가 그럼 큰 언니였습니까? 네 저는 큰 언니였습니다. 아 키워드 안녕하세요 큰 언니 이렇게 되게 당황했겠네요. 나이 또 어린 게 어디 큰 언니라고 어떠세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물론 이게 또 이게 스킬의 차이고 어느 정도 이제 또 준비의 차이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고정화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후임과 또 이렇게 말하는 남자라고 쳤을 때 남자 이렇게 말하는 후임과 어떤 후임이 조금 더 현장에서 아니면 실무했을 때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글쎄요.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죠, 다르죠. 면접을 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 뭐 면접을 봤던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저는 딱 얘기를 듣자면 저는 이제 이쪽이 좀 더 왜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단체적인 뭐 원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그쵸? 뭐 이론적인 것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스토리를 뭔가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이유다라는 거를 좀 더 어필할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좋은 점수를 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진짜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뭐 해시태그라든가 이런 거 샵 뭐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요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준비한 학생분들이 솔직히 저희보다 더 잘하거든요. 근데 인용을 못하는 거일 것뿐이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좀 하셨던 거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던 것 같고 이제 가장 네. 이 이야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것들이 분명 저는 이 키워드가 분명히 솔깃하셨을 거라고 저는 저 100% 저는 장담하고 네. 어떤 유형들이 좀 있었습니까? 취업 저희가 이 친구 기억에 남는 친구 그래 이거야 내가 바랬던 게 이거야 라는 게 딱 쏙 마음에 들었던 것들이 있을 사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물류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물류 전공자들이 많이 이제 지원들을 하시죠. 그건 뭐 이제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지원자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고, 네. 그걸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 것도 어떤 기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내용들이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의 상황을 뭐 이제 조직 융화에 이제 녹여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얘기들이 그 담당자가 그 내용을 읽었을 때는 참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물류 모두 다 물류 전공자지만 나는 뭐 이런 부분이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한다면 이 기업에 어떻게 좀 도움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구체적으로 한다던가 물론 저희가 봤을 때는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좀 더 도전 정신이 있고 창의력이 있고 그리고 끈기가 있는 이런 좀 느낌 있는 지원자들 저희는 그 저희 회사 핏이 맞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있어서 네. 그런 예를 들어 뭐 도전적인 인재상, 네, 진취적인 인재상 아니면 정말 그 안정적인 네. 네. 그걸 딱 뭐 이렇게 소프트한 뭐 하드한 이게 또 다를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근데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정말 일반적인 개요 정도이고요. 이제 그만큼 지원자분들이 취업이 어려운 만큼 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기업들도 이제 그런 니즈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도 그렇고, 그쵸. 담당자와 1대1 채팅을 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도 하고요. 원래부터 해왔던 뭐 캠퍼스 리크루팅을 나와서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정보로 최대한 이제 원하시는 궁금증을 그 해소는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알고 오신 분하고 또 이제 모르고 오시는 분들의 그런 정보의 갭 차이는 또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로제 글로벌 로지스에서는 어떤 인재상,
어떤 인재상을 바랍니까?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엉망팁이니까.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물류예요. 그래서 그 물류업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금 노동 제약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외부에서도 남성 중심이고 약간 군대 문화에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업 자체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업들 이제 방식도 루트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좀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돼요. 그 창의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제 끈기가 있어야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장 좀 중요한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도 요즘 이제 친구긴 하지만 조금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여소강양 항만공사는 제일 가장 잘할 것 같아요. 어떤 인재상을 원해서 그래도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세 개라든지 인재상으로 나눠. 아 그런 거 말고요. 아유 그런 거 세 개 나가야죠. 예. 오자마자 영어로 얘기하고 중국어로 얘기하고 해야죠. 예. 그거를 네. 제외하고 나서 제가 느꼈을 때에는 네. 저희뿐만 아니라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저희 이번 채용사 이번 공기업 채용 자체가 NCS와 블라인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능력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또한 저희도 직무 능력에 그러니까 능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능력 이 직무에 흥미가 있고 얼마큼 준비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네. 뭐 물류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를 팔로우할 수 있는 뭐 말씀하신 끈기나 뭐 흥미 정도가 있는 인재분들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럼 세종회원 글로벌은 어떤 인재상을 좀 저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준비하셨어요. 네. 이래서 마지막에 질문 받으면 이게 딱 그렇죠. 딱 준비되거든요. 네. 아 역시 실무의 쩌는 자. 네. 저희는 도전 정신과 인성을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도전 정신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물류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저도 이제 입사한 지 5년이 됐고 뭐 제 위에 이제 그 팀장급들 뭐 경영진 분들 뭐 20년 뭐 30년 이렇게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배우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아, 정말 인류기업이네요. 아, 그렇죠. 아, 그건 정말 인류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거든요. 네, 맞습니다. 윗물은 계속해서 정화가 돼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마인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당연히 또 도회사도 똑같지만 네.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계속 배우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뭐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나라의 특성, 그리고 바이어의 성향, 이런 것들, 아이템의 특성, 그리고 주의할 점,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하고 배우면서 지금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도전정신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거 뭐냐, 됐으면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제가, 저도 이제 전문 MC나 스포츠 아나운서로 이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대학교 축제나 OT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렇게 가면, 되게 큰 차이를 느껴요. 맨 연말에. 그리고 신입사원 연수나 이렇게 가면 되게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피부로 느끼거든요. 더 피부로 느끼실 거고 아무래도 이제 실무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후임에 대한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이제 하시면 조금은 덜 느낄 수 있지만 어떻게 변하냐면 점점 더 대화가 없고 소통을 어려워하고 저희 어린 때 했던 그런 기본적인 레크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는 거를 정말 정의다로 생각 못하고 이거 약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제 청소년들은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옆에 있는데 카톡으로 네, 옆에 있는데 직접 말하기가 아, 막 좀 그런 거예요. 전화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어플로 배달하잖아요. 네, 어플로 배달하잖아요. 이게 저는 기업에서도 아마 큰 문제로 지금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학생들도 그런 게 좀 두렵다 보니까 취업을 하고 나서 윗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야 돼? 이거 업무를 하는데 뭐 이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식을 간다는데 이거 빠져도 돼? 나 뭐 있는데 나 지금 집에 가서 롤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돼? 그럼 난 끝났는데 이건 뭐 업무의 연속 정시 퇴근이요. 왜요? 그 이상은 없자. 이렇게 요구하는 이거 맞죠? 틀리진 않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으로 가는 또 사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나요?
세계는 딱히 안 나죠. 그죠. 네, 그죠.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저는 취업하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는 그냥 주십시오. 꼭 가져. 질문 이렇게 있었습니까? 이게 멈췄어 가지고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네.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보면 취업만을 준비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어렵게 취업해서 퇴사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가장 단기간에 퇴사한 그 직원이 있었다면 일단 그 최종 합격한 다음에 네. 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입사 포기한 직원도 있었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취업이 이제 중요하니까 왔는데 뭐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기업 문화나 어떤 업무 내용이 좀 상이하다라고 이제 느꼈는지 이렇게 조기에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직장 상사랑 꼭 그런 거죠. 직장 상사랑 트러블 있다. 직장 상사랑 안 맞는다. 직장 상사. 근데 직장 상사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네. 그, 했을 때 가장 빨리 또 여기는 일주일 정도 있으시고 또 네. 어떤 사례가 있으셨나요? 뭐, 첫 출근하고 다음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요? 네, 그렇게 어렵게 취업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취업 진짜 어려운 거 맞아요? 네. 어렵죠. 아,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그럼 기업도 참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해서 저희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이제 조직을 선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육성을 이제 중심으로 가려고 뽑았으니까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손실인 거죠. 서로 간의 손실이죠. 네. 준비하느라 손실이고 네. 솔직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업이 어떤 거에 시간을 1분을 할애하면 그게 돈으로 환산하면 저는 억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인력 그리고 그 인력이 다른 곳에 가면 그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100%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거죠. 왜냐? 취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있는 거 어차피 요즘 취업자는 다 똑똑하잖아요. 예. 요즘 저기 뭐냐 영어 얼마나? 영어 공인 한 800 중반 정도. 800 중반이면 이거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900은 너무 980이네. 저는 토익이 뭔지도 몰라요. 네. 하이 끝. 네. 저는 해외 가서 한국말만 쓰거든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말만 쓰겠다는. 저는 실제로 그래요. 왜? 모르니까 못하니까. 요즘 친구들이 제가 똑똑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취업을 했을 때 어떤 능력을 지금 어떤 인성과 어떤 성격 그걸 갖고 있는 취업 뭐냐 이제 입사한 후임들이 좀 더 빨리 적응하고 빨리 가네요. 왜냐면 취업하는 친구분들도 그 마음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군대 가는데 아니요. 가서 어떻게 군생활을 할지도 그것 자체도 취업 준비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나요? 일단은 요즘 이제 취준생 분들 보면 뭐 기본 영어는 당연하고 뭐 제2외국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시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입사를 해서 그 여태까지 달고 닦은 그 스킬을 이제 발현시키기도 전에 이제 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아마 이제 학교에서 생활하고 공부 이제 중심으로 했으니까 조직 생활이라는 자체를 처음에 굉장히 좀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순간의 이제 선택을 너무 거기에 이제 몰입하지 말고 네. 좀 더 이제 주변 이제 저희가 뭐 멘토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네. 좀 더 이렇게 고민 상담하고 그 단기간에 어떤 느낌으로 결정하지 않고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조직에 도움되고 본인의 경력을 뭐 쌓아나가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면접 볼 때 블라인드 이제 실행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취업생들이 되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얼굴 보고 이미지 이거 보고 뽑아. 그러면 본인들이 취업을 했을 때 위에 상사. 상사가 너무 무서워. 막 매섭게 생겼어. 아침마다 막 예를 들면 술 냄새가 나. 뭐가 해. 뭐 교육 못하고 지저분해 뭐해 그것도 반대로 기업에 대한 첫 이미지를 바라보지 않고 기업에 대한 블라인드였거든요. 네, 여태까지는 블라인드예요. 실제로 보고 접해보니 내 이미지가 생겨버리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가 아니야. 근데 뭘 상상하든 그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말한 게 맞죠. 네, 아마 당황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당한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6개월을 버텨보니 처음에 입사하시고 나니까 어떠셨어요? 약간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게 조금 달랐나요?
저는 아무래도 순환직이라는 걸 알고 왔지만 네. 직무라는 것을 저희 공사는 선택할 수 있다. 선택도 되지만 처음에는 어쨌든 제가 어디에 갈지 몰라서 그렇죠. 인사팀이 온 것 자체가 내가 이 직무를 맡게 될지 조차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되게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주변 친구들한테 취업을 준비하면 공사나 순환직이 있는 친구들한테 말하는 것이 NCS 홈페이지나 그 공고문 같은 거 보시면 직무 기술사라고 있어서 그 직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제대로 읽어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못 읽어봤네. 파악하고, 이 일에 내가 나랑 맞을 수 있는 일이구나를 미리 마음 다지면 좀 더 준비를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더 적응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일단 취업이 급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돼서 좀 급한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직무 기술서를 보고 내가 그 업무에 현황을 배치되었을 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가는 것만으로도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괴리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거 한번 보는 게 면접에도 도움 될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키워드를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뭐가 조금, 당황하셨어요. 그 순환 말고 회사 사무실 딱 들어가니까 뭐지? 예를 들어 뭐 다 남자들이었다든가 뭐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이제 뭐 장그래? 뭐 이런 분도 없고 이런 분도 없지? 그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 딱 그 회사에서의 그런 로맨스? 뭐 이런 것도 솔직히 좀 있고 그 있잖아요. 네, 뭐 사내 커플도 있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누구지? 몬카스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상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가끔 하거든요. 이렇게 뭔데 막 이런 막 내가 업무 실수를 했는데 그건 제가 지시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이런 없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뭐가 조금 가장 약간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저도 분위기나 사람보다는 저는 그 저희 회사가 아무래도 광양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또 홍대를 수도권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멀죠. 그 지리도 위치 자체가 저한테는 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수도권 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멀게 가는 것도 힘들기 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운전을 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서 저는 아예 대중교통만을 타고 다녔을 때 때문에 그 차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어렵다, 큰 비중을 차지해서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아, 차 사야겠구나. 면허 따야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게 제일 어려웠었는데, 또 막상 생활하다 보니, 솔직히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되게 고되지 않습니다. 아침 지하철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출퇴근 시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주변 공간이 막다고 하겠지만, 지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그만큼 저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 자체로도 삶의 질이 충분히 서울만큼 높아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저도 당황하고 어려워했지만 그거 서울 살던 사람이 여수까지 가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일단은 환경 바뀌고 사람 바뀌고 친구 다 서울에 있고 맞아요. 외롭거든요. 그거 지금 그래서 차는 사셨어요? 저희 면허 딴 지 2주 됐습니다. 이것도 여기 또, 여기 또 보험회사에서 또 좋아할 만한 이유가 여기 하나 또, 여기 또 소중한 고객님. 네. 그 차 사는 것도 조금 브랜드 고민될 것 같아요. 아직은. 그죠. 우리 밑분이 갑자기 못 끊는데 내가 그 밑급을 끄면 안 되고. 네. 약간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는 한데. 네, 감감합니다. 네. 어떤 게 좀 낯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당황했다기보다는 사실 사람 자체가 낯설죠. 사람 그쵸. 근데 아무래도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아는 사람이에요. 네. 저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 상황에서 적응하는 것 자체가 외로워. 네, 그쵸. 외로워. 누군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옆 사람이 옆에 있는 선배하고도 아직까지 서먹서먹한 거죠. 말도 안 걸어주고. 그렇죠. 제가 한 번도 걸어보고. 근데 그 선배도 서먹하니까 말을 못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더 달린 것 같아요. 좀 더 가서 이제 배우려고 다가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고 정말 그냥 농담이라도 하고 싶으면 한번 던져보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지금은 약간 어떠세요? 이제 사무실 들어가면 어떤 느낌 받으세요? 지금은 그냥 이게 사무실 나간 아니죠? 그냥 이러면서 이러면서 지금은 적응 많이 되셨을 거예요.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잘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지금 거의 이제 집이 왜 필요하나 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살면 될 것 같은데. 회사 갖고 나고 제가 회사 그런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진짜 왜냐면 그 단계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게 솔직히 아니, 결혼 혹시 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네, 그러면 또 우리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어, 이게 결혼을 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야, 집보다 회사가 좋아.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먹기 싫은 거 안 먹어도 돼. 내가 시켜 먹으면 되거든.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이렇게 쭉 봤는데 들었는데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질문은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건 실무적인 질문인데 정말 아 얘는 됐다 들어왔는데 지금 혹시 밑에 후임은 아직 없으시죠? 네, 동기들 있죠? 네, 동기 중에 있을 거야. 아 얘는 진짜 잘한다. 얘는 정말 살살 잘한다. 그런 방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뭐 사례라든가 동기 중에 아니면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하셨던 거라든가 아니면 후임 중에 그런 게 느꼈던 거, 네, 그 빨리 적응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떤 게 있었을까요? 뭐 매일 아침마다 컨디션을 회식 끝나면 컨디션을 갖다 준다든가. 네, 뭐 그런 친구, 네, 그런 친구 있죠. 어떤 게 가장 싹싹한 후임? 어떤 유형이? 이게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 왜 이거 생각 못 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보시는 취업 준비생 분들은요, 지금 다 해요.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결국은 얼마나 유도리 있고, 얼마나 키포인트와 그거를 잘 보느냐에 따라서 다 있고, 타이밍을 얼마나 잘 맞추냐거든요. 이게 저는 가장 실무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게 좀 가장,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생활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업무적인 측면으로. 업무적인 측면. 보자면은 뭔가를 물어보러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물어보고. 네, 물어보러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냥 대뜸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다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대안을 생각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그 대안을 들어보고, 그게 맞으면 고쳐주고, 아니, 맞으면은, 오케이. 하지만,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뜸 모르고 와가지고 이걸 물어보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설명을 해줘도, 맞아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싫어. 그죠?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되는 게 그죠, 원장님. 사실은 이제 한번 고민을 해서 이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방법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아니라면 방향 수정해주고 같이 얘기하면 본인은 언제 업무 뭐 발전도 훨씬 크게 될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단순하게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 하면 뭐 알려줄 수 있지만 이제 나 그 하나로 이제 업무 발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그런 기대하기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런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밥 언제 먹습니까? 12시에 먹잖아. 그럼 12시가 됐어요. 밥 지금 12시인데 언제 먹습니까? 야 지금 우리 회의가 12시에 잡혔잖아. 그러면 근데 저쪽 부장님하고 해서는 식사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저도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약간 그러면 아 저희가 12시에 지금 식사인데 저희 오늘 12시에 회의가 잡혔는데 안 잡히신 분들은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서 저도 아직 12시에 회의가 아니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맞거든요. 네. 그냥 그래서 생각을 안 하냐. 야 이거 있고 12시에 미팅하고 안 하는 사람 먹으러 가면 되고 우리는 그게 빠른데 이게 눈치 보는 것도 있겠지만 당당하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동기 중에 또 어떤 동기나 본인이나 어떤 거 제일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분께 내가 이때 이걸 드리면 아 나이스 타이밍 야, 이런 거 가장 고민할 때거든요. 이제 지금은 받으실 때 또 하실 때 지금은 그냥 뭘 해도 상관없을 때 네. 지금 뭐든지 해야 될 때 네. 어떤 게 좀 있으세요? 저는 동기도 있지만 제가 존경할 만한 선배라는 모습을 봤던 거를 좀 생각해보면 네.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메모 같은 경우가 저는 참 그게 처음에 습관 들이는 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적어도 되나 지금 적어도 되나 이건 마저도 눈치가 보이는 상황 말하는데 나는 적고 있고 얘기해봐요. 네. 이게 되게 그래요. 맞아요. 네, 그 태도 자체를 되게 좋은 걸로 봐주시더라고요. 메모를 하고 남겨놓고 내 이야기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얘한테 좀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 태도가 참 처음에는 저도 눈치 보고 고민하셨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네. 그것도 좋은 습관 중에 태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직원분 너무 이쁘세요. 장수정 님이. 네. 아니, 근데 어차피 뭐 남자분이 그 한 게 아니니까 네, 그렇게 감동은 없네요. 네. 여기 좀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단 그 이제 여기 질문에 있는 거를 좀 해소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좀 더 유도리 있고 조금 더 이제 실생활했을 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여기 있는 거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여기가 끝이네요. 그 저기 물류 운영이나 SCM 분야로 관심이 있습니다. 물류기업 자격증 필요성과 외국어 어느 정도가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스피드하게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네. 일단 그 지원자분들 저희 공채 기준 말씀드리면 이제 물류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물류 관리사, 유통 관리사 기본으로 많이 이제 취득을 하세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그 취득 여부가 정확히 뭐 가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취득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론을 통해서 이제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소양이 있다라는 뭐 증명 정도 되는 거고요. 뭐 반드시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뭐 외국인 앞에 네.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쫄지 않고 네, How do you do? 네. I'm fine, thank you! 이렇게만 해도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화만 통하면 되니까 아니, 그렇다고 또 영어 놓으면 안 돼요. 저는 그렇다는 거지. 외국어 네.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뭐 특정 직무가 아니라면 뭐 특별하게 뭐 몇 점 이상이 돼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 실제로 영어 어느 정도? 저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그 토익으로 치면 몇 점 정도 예상하세요? 토익을 안 본 지가 2011년에도 안 봤어요. 자, 보셨죠? 보셨죠? 이 현실은 이렇습니다. 실무는 이래요. 아무리 책이야 돼도 아니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게 한마디로 레시피라고 하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기 이거는 또 아까 또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요것도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얘기했던 것 중에 여기 뭐 진짜 실제 회사 내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네요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물류 취업 면접할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 제가 뭐 면접 가는 거 들어갈 거나 그런 경험은 없지만 네. 저 면접 같이 봤던 면접 대상자로서 한번 기억에 남는 걸 생각해보면 저희 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항만 개발을 앞으로 어떻게 현도적으로 이끌어 날까요? 와 질문을 실물 면접에서 하신 대통령 면접이에요?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 내용 자체에 대해 저도 인정하다시피 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내용에는 실무자분들도 웃긴 내용일 수 있지만 제가 얼마나 이 회사에 관심이 그치, 있고 그치. 아. 관심이 있거나 보여줄 수 있는 질문이어서 저도 미리 준비를 해갔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옆에 사람들도 관련된 대답을 했던 거 보면 물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정도의 질문에는 이게 뭐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내 흥미와 그 내 적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는지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거 질문 답변 잘하면 네. 만약에 면접관으로 들어가셨다고 생각하면 되게 플러스 유인 됩니까? 저는 굉장히 근데 그 취업하실 때 이런 거 대답하실 수 있으셨어요? 못했죠. 네, 보셨죠? 네. 했으면 좋겠다더라. 근데 실무에서는 그냥 뭐 전 안 했는데 이건 어쨌든 다른 강점이 또 있으시니까 네. 그러면 이 질문하는 이유가 정말로 네가 정말 이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했고 네.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이제 대응 이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저희 이제 실무 이제 뭐 담당들이 봤을 때는 뭐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고민을 했고 우리 회사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제 동기가 있고 기본 소양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질문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열정을 보고 싶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잘 말 못해도 네. 좀 버벅대고 하는 그런 취업생도 네. 뽑은 적이 있나요? 네. 막 그게 막 제가 준비했는데 머릿속에 너무 네,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정리가 안 됐을 뿐인데.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길어요, 면접이. 아, 깁니까? 예.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네. 단독으로 들어간 면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얘기를 못해서 이제 내 정해진 시간을 얘기 못하면 다 이제 할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또 계속. 예, 한 명이 앉아서 계속 얘기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정하고 다시 한번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 취업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미지에 대한 그거의 두려움에 대한 기회를 주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나서는 기업에 대한 그 이미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취업생들 그만큼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취업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기억하고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말 잘하죠. 이게 양쪽이 되면 순간 소름 끼쳤어요. 지금. 와, 아니 여기 장수정님 그 아시는 분이죠? 네, 아시는 분 아니 왜냐면 네. 그 여수 광야 항만공사는 외모로 직원을 뽑나요? 외모 안 봤어요. 블라인드 못 보셨어요? 정말 그 이거는 이민경님이
취업자 면접 볼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세 아닐까요? 그 현장에서 이제 기술적인 질문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네. 대처하는 태도나 네. 그 면접 내내 가지고 있는 자세, 자세. 얼마나 열정적인지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런 네. 걸 주로 보지 않으실까 싶어요.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면접관이 아니에요. 아니 면접 보셨을 때 뭐였었다 아니 뭐였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과거를 되돌아 과거를 아 뭐 너무 까마득하긴 해요. 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자기 진심을 진심 네. 진심은 통하는 법이거든요. 아까 키워드 얘기했었고 어떤 부분이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열정 네, 준비성 네. 그 준비성은 뭐 옷 좋은 브랜드 머리 쫙 어? 막 시계 막 롤렉스 이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솔직히 추리닝만 입고 오지 않으면 신발에 뭐 흙 좀 묻으면 어때요? 여기 좀 때타면 어떻습니까? 돈 없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 들어오면 이제 돈 많이 벌 건데 그건 당연한 거니까 돈 없는 거 괜찮아. 열정 그거를 가장 기업에서 많이 보는 거죠. 얼마나 인재 있느냐. 여기 패널분들이 모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좋고 학생 패널분 잘생기셨어요. 전찬구 100% 지인이고요. 네. 100% 지인이고요. 네. 그 해운 회사의 영업 직무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싶다고 합니다. 네. 답변 좀 서로 한번 예, 영어. 네. 일단 제가 실무를 지금 담당하고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가장 큰 범주는 일단 해운이랑 항공 수출이랑 수입을 하는 그 업체들에 대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영업하고. 네네. 네. 그 업체분들 만나고 미팅하고 또 이제 선사, 뭐 항공사 이런 네. 영업사원들과 뭐 업무 관련된 협의 네. 진행을 나가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희 회사 나름대로의 뭔가 전략과 이런 뭔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만의 스페셜티한 상품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프로모션하는 역할들. 아, 그렇죠. 그 중요하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멀리 알리는 것도 네네. 되게. 그럼 아무래도 좀 언어적인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네. 또 말하는 방법이라든가 네네. 사람을 사람대 사람대 그쵸, 네. 대하는 법, 대하는 거 네.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조금은 부족해요. 그런데 뭐 유능할 수는 없죠. 능숙할 수는 없죠. 네. 그런 스피치 관련된 부분도. 네. 조금은 취업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플러스가 될 것 같고 그 보면서 아까 저희 1부 방송할 때 질문해 주셨던 건데 저는 이 질문이 너무 좋았어요. 물류 직무로 구직을 준비 중이시래요. 네, 물류 관련 직무 경험을 자기소개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여긴 글이 없는데 자기는 경험이 없대요. 솔직히 경험이 없죠. 경험 없거든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자기소개서는 야 일단은 뿔려 야 일단은 뿔려 안 했는데 네가 한 번이라도 경험한 것 같으면 열 번 한 걸로 해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요.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물류기업 인턴에 무엇을 준비해야 직무 관련 경험이 될까요? 라고 지금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이제 실무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하면서 그런 고민이 실질적으로 좀 있으셨고 이제 보면은 그런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 좀 더 잘하고 좀 더 빠르고 했던 더 실질적인 그 사례가 있으신데 그 인턴 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경험이 아무것도 없는 저희가 그 직무 경험을 필수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드린 계속 이제 연장선상인데 물류 이제 기업에 지원한 동기를 이제 여쭤보는 건데 그게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물류 쪽이 좀 맞는 것 같아서 잘 했다라는 게 이제 풀기가 좀 이제 자기소개 기술에게 좀 이제 편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가 합격한 뭐 자기소개서 내용에서도 자기는 이제 직무 경험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뭐 이유 때문에 물류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이후에 계속 좀 정보를 보고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좀 그 입사하기 전에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합격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특정 회사는 그 뭐 물류 직무 내용을 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필수는 아니다. 필수는 아니다. 그 내용은 그 내용의 핵심은 물류에 대한 그 동기와 관심이 어떻게 생겼는지다. 그 그 주변에 그 관련돼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있나요? 인터넷 그 또한 그 이번 물류를 준비 물류 쪽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뭐 인턴이나 이런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기업 같은 경우에 한정돼서 말씀드리자면 MCS나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면서 입사 지원서 자체에 뭐 직무 관련 경험이나 경력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니 경력이 없는 신입인데 어떻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뭐라도 적어야 돼요. 네. 우리는 그거 저기 그 알죠? 빈칸은 없어요. 빈칸은 끝나는 거야. 어떻게든 혈액형이라도 적어. 그 얘기 있잖아요. 네. 잘 살펴보시면 일부러 경험하고 경력을 나누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경력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적 보상 말씀하신 인권 같은 경우를 적도록 돼 있고 그걸 보완할 수 있도록 경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경험은 긍정적인 뭐 보상을 받지 않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직접 저 진짜로 적었던 것이 뭐 학교 물류 수업 중에서 프로젝트 했던 거를 적어서 내가 맡았던 역할이 어느 것이고 이 정도 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거 외에도 만약에 아 나는 진짜 경험도 없고 경력도 없다고 하시면 그 위에 좀 더 살펴보시면 그거 말고 또 뭐 적었어요? 직무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수료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뭐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면 직무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들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없으시다 하더라도 고용노동청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재직자를 위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인턴처럼 뭐 6개월, 뭐 1년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집에서라도 아니면 뭐 일주일 만에 시간을 투자하셔도 관련 뭐 입사 지어서 빈칸, 말씀하신 대로 빈칸을 채울 수 있거나 내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빈칸 채우기 위해서 했던 그 교육, 물론 도움은 됐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뭐든지 도움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다 채울 거예요. 다, 요즘 다 유능하니까 다 채울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합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이 조직 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생활에. 네. 그리고 직무 관련돼서도 솔직히 제가 했던 업무 자체가 뭐 그런 깊이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은 없었지만 이 거부감 자체가 그렇죠. 아무래도 경험을 해봤다라는 게 직무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아 내가 못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았다는 거 이 정도만 해더라도 들어와서 저희가 뭐 전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할 수 있는 그 기본만 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 MCS나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을 미치는 영향도 좋고 조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좋은 아무래도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빈칸 해놔도 되지 않습니까?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차라리 그냥 자신 있게 없습니다. 취업해서 그 관련 다 쌓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멋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걸 경험한 사람 후임직이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기 뭐 이렇게 뭐 해외를 1년 동안 그냥 뭐 배낭여행하고 온 후임도 있을 거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걸 쓴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되게 다양한 경험이 많았던 후임 중에 누가 좀 있었어요? 다양한 경험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외 유학? 유학? 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막노동도 했던 뭐 다른 비슷한 직종에 있는 다른 회사에 있다가 다시 신입으로 들어온 이직을 하는 친구도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거의 그래도 다양한 경험이 결국은 업무에서 발휘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되게 많이 드는데요. 그 지금 또 궁금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이제 그 천천히 빨간 거 네. 자 어떤 게 좀 궁금하세요? 저희가 질문을 좀 사전에 준비를 해왔어요. 기자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공채는 다 끝났잖아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공채 채용 규모나 이제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 아까 인사 담당자께서 말씀해주셨듯이 물류업계가 흔히 여성들은 상당히 많이 불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근데 이제 회사 내부에서는 여성 채용에 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성별 간 호불호가 좀 있다. 아, 아무래도 물류 업계다 보니까 네, 근데 여성 취준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 이제 또 정책이 있는지 일단은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이제 시간에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다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뭐 기존에는 물류 업계 자체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동집약적인 이제 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조직 문화도 좀 약간 남성 위주의 이런 게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저희 이제 롯데 자체가 이제 여성 이제 육성 방침을 이제 세워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희가 이번 상반기 하반기 공채 봤을 때는 남녀 비율이 오히려 이제 여성 지원자 비율이 좀 더 높았던 합격자 비율이 좀 높았던 이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뭐 흔히 뭐 물류라서 뭐 여성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건 좀 이제 우리 취업생들끼리만 약간 그 있잖아요. 소문. 네,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그러니까 소문. 기존에 뭐 그런 좀 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뭐 들어서 이제
남아있는 것 같고요. 현재로는 현재로는 아예 아예 뭐 있는 뭐 기업은 있겠지만 현재 이제 우리 글로벌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고 어떠세요? 일단 채용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번 하반기 채용이 지금 이제 채용 합격자가 얼마 전에 나서 상반기에는 명확한 계획은 아직 없고 네,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아직 명확한 계획은 네, 명확하지 않고 여성 관련해서는 뭐 정부 정책 자체가 여성을 공공기관 쪽에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블라인드 채용 도입되면서 성별 자체를 아예 적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 최종 합격자가 오기 전까지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함으로밖에 확인을 그러네요. 이름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름으로 네. 추정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맞지가 않으니까 한명 있으니까 저희가 여자라서 가정을 안 주고 이걸 아예 떠나서 아예 성별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괜히 아 내가 여자라서 안 됐나 이런 자극증 안 가지셔도 저희 회사만 보더라도 여성 채용자의 그 비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궁금하시겠네요. 아 이게 글을 보면 남자인데 이름을 보면 여자. 여러분 제가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기업이 이제 뭐 여성 비율이 좀 많다 개명을 하세요. 네, 남성 비율 개명을 하세요. 이거 모르는 거니까. 이제 여기 우리 어떠세요? 저희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전혀 없고요. 결론은 전혀 없고. 전혀 없고. 심지어 저희는 여성 비율이 오히려 남성 비율보다 높아요. 그래요? 네, 더 높고. 그리고 뭐 제가 영업직에 있는데 보통 영업은 남자들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래요. 네, 맞아요. 저희 영업팀에 바로 제 위 선배가 여성분이에요. 아, 정말.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태국 지점에 이제 방콕 지점장님이 또 여성분이시고. 네. 그래서 오히려 직무 내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태운 뭐 이제 뭐 항공운송 이쪽은 저희도 여성 비율이 더 높고요. 그리고 이제 뭐 택배나 SCM 쪽은 약간 남성 비율이 더 높고. 맞습니다. 현장 쪽이 아무래도 남성 비율이 좀 높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도 뭐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그리고 조금 뭐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그런 거를 나누진 않는다. 그리고 이제 새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반성을 하고, 예. 어떤 큰 집에 가려면 큰 집에 갈 수 있는 사람의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 그런 준비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이요? 네. 한 몇 개 더 하실 거예요? 몇 개 할까요?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쭉 해보세요. 네, 제가 스피드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가장 또 현실적인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회사 분위기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취준생 기준에서는. 그러면 흔히 현대하면 군대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듯이 기업들의 이미지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이제 저희가 거의 다 끝난 시간,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답형으로 쫙쫙쫙 한번 그 회소음 한번 해주죠. 네. 일단 뭐 이제 현대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제 롯데 글로벌 로지스가 현대 로지스틱스에서 이제 사명을 변경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의 조직 문화가 워낙 군대스럽다라는 게 이제 유명하기 때문에 네. 이제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인재 육성 그리고 그 뭐 시차 출퇴근 이제 유연 근무제에서 조직 문화를 지금 요즘 트렌드에 맞게 스마트하게. 최대한 유연하게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기업 문화 혁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다라는 건 변화를 한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저희 그 조직 문화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어울림이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예 출신 자체가 컨테이너 구조 공단이랑 공단에서 다른 출신들과 서로 다르신 분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집중해서 그리고 조직 문화의 개선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게 바로 어울림입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출신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 남성에 대해서도 서로 어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제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분위기 상에서도 선후배 그리고 남녀를 떠나서 함께 어울리고자 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는 좀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가족 같은. 근데 이거를 뭐 경영진에서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다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직원들 하나하나 성향이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하고 정말 사람 좋고 착하고 이런 직원들 모이니까 정말 뭐 웃으면서 일하고 같이 그런 성향들이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가족 같은 분위기고 팀 내에서도 정말 얘기 많이 하고 뭐 업무적인 얘기, 개인적인 얘기 뭐 이런 부분들도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가족 같은 분위기. 오해가 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네. 모 기업에서 우리는 가족이지 않냐라고 해서 사건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런 가족 아닙니다. 저희 인류 기업입니다. 네. 네. 아니 이건 뭐 농담 삼아. 네. 네. 또 혼날 건 혼나야죠. 네. 존경할 건 존경하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네. 제일 궁금했던 거 마지막으로. 현재 집중하고 있는 주력 사업이랑 네. 그
맞춰서 경쟁사에 대비해서 어떻게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건 거의 한 시간씩 드려야 되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네, 네, 이건 다음에 할까요? 이건 다음에. 너무 답변 드리고 싶지만 다음에. 네. 이거는 저희 다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네. 여기 방송 3시간 해도 됩니다. 아, 문제 없죠. 네. 저희가 뭐 네. 저희 항상 준비가 돼 있죠. 네. 대신 그래서 다른 거. 네. 기업의 장점인데 아 이건 진짜 외부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안 알려. 아, 그 이거죠. 이걸 했었어야죠. 이따 네. 우리 기업은 이것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사랑이 나네요. 일단 저희 롯데 글로벌 로지스라는 이름 자체를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 택배로 이제 브랜드 네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일단 택배업 자체도 A라는 회사가 마켓쉐어를 굉장히 확고하게 부동의 1위로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개발 여지도 많고 물류 시너지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새 말로 이제 포텐이 있는 포텐 네. 그래서 좀 더 수성한 그러니까 뭐 성이라고 한다면 마켓쉐어를 뭐 수성을 하고 있는 1위보다는 공성을 하는 저희 뭐 포텐 있는 회사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는 짓고 있어. 네. 다 지으면 최신식 스마트야. 네. 그게 우리 포텐 딱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뭐 외부적으로 공기업이다 보니까 고용 안전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로 인해서 내부적인 큰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저는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도전 기회가 많다는 겁니다. 도전 기회가? 제가 여기 온 것만 해도 저는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얼마나 실패라기보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기회를 주므로서 양성을 해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공기업의 뭐 장점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도전 기회가 많은 정말로 계속해서 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멋진 기업. 네. 저희는 뭐 흔히 알고 있는 뭐 롯데나 아까 말씀한 뭐 현대 같은 이렇게 알만한 이름을 알만한 그 대기업은 아니에요. 저희 세종해운 같은 경우는 뭐 창립한 지도 오래지는 않았고 근데 지금 계속 규모를 확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조직 내 유연성이라든지 또 의사소통 그리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할 수 없는 저희만 독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을 계속 함으로써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이거 얘기하려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런 스페셜티를 가져가는 부분들, 그런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저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포텐, 그리고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또 글로벌하게 또 갈 수 있는 역량을 또 키워줄 수 있는 아마 이렇게 또 세 분을 모시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코리아시핑 가제트가 정말 새로운 영역에 첫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세 분 모시고 있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네. 소감이요? 가장 영광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선배님이잖아요. 선배님과 한자리 한다는 건 정말 영광이거든요. 네. 사람의 사람과의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그거에 대한 먼저 하고 있다는 존경심에 대한 영광. 네. 한마디 하시죠.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 기회를 빌어서 학교에서만 수업을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학교 수업에서 배울 수 없었던 이제 실무의 느낌이랑 실질적으로 많은 취준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뭐 취업에 있어서 어떤 게 중요하고 기업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면을 보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공기업도 있고 그냥 사기업들도 있듯이 이렇게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궁금증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없었던 점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대화를 통해서 솔직히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팁을 드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취업에 관련된 증문 즉답을 정말 이 가장 또 실무에 있는 세 분과 그리고 또 그분들과 함께하기 위한 또 한 분과 같이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 나눴던 거는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쁘게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또 보시면서 아 혹시라도 놓쳤던 팁들 예,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그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물류업의 그 취업의 길이 조금은 오늘 있었던 그 큰 팁에 있어서 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네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멀리서 오셨고 지금 바쁘신 분들인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코리아 시핑 가제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부, 2부로 나눠서 우리 함께 했는데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열심히 열심히 한번 대한민국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우리와 코리아 쉬핑 가제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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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